하다가 야 저녁 먹을래? 이러고 나가가지고 원래 그런 거야 맞지? 나도 어제는 그렇게 말했어. 친구가 존나 꼬셨어. 야 너 나랑 PC방 가가지고 게임 세 판만 해주면 내가 새벽 3시까지 공부해줄게. 아, 원래 아. 일반적으로 게임을 세 판밖에 안 할 수가 없거든. 당연하죠. 30판대요. 맞지요? 세 판이 네 판 해가지고 원래 내 전략은 그거였어. 아, 네. 세 판만 했어요? 일단 꼬시기만 하면 새벽 3시까지는 게임 끝났다. 이 느낌이야. 근데 이제 갑자기 새벽 3시, 뭐야? 세 판밖에 안 돼. 진짜 이제 가자는 거다. 뭐야, 진짜. 와, 존나 싫어. 진짜 나도 개 싫어, 진짜. 나 친구하기 싫어. 맞아, 나도 걔 친구를 하기 싫은데 걔밖에 없어. 걔라도 친구해야 돼. 친구복 없어. 어, 맞지? 그니까 좋된 것 같아, 맞지? 손금에 친구복 없어. 친구복이 없나? 진짜 없나 봐. 근데. 친구 손이. 손금 봐줘요! 친구 손이 한 개야! 네, 손금!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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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 자기 손 자기 하고 싶네. 갑시다. 거의 그 갑시다, 출발. 유형 구멍 터지. 묶어서 해야지. 자 갑시다. 여기 일단 빨리 다 세발펜으로 맞춰주시고. 저번에 이거 하지 않았냐? 아니 이거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 한 거야? 야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니? 묶어요. 하고 싶어요. 항 4개지? 어 이거 보자마자 인수분해. 무조건 인수분해야. 이거 보자마자 인수분해 생각해야 돼. 무조건 인수분해야. 항 4개인 인수분해. 그렇지. 무조건 항 4개 있으면 무조건 인수분해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야. 습관이야, 습관. 네. 알겠지?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빨 닦잖아. 그런 습관이라고. 밥 먼저 먹는 거. 밥 먼저 먹고 이 닦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닦고 밥 먹어요? 그러면 이빨 닦은 그런 느낌이야. 나 중학교 때 그랬는데. 아, 싫어해. 지금 안 그러시죠? 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나는 일어나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깨워. 맞지? 학교 가라고, 맞지? 그럼 나는 밥 먹기 싫거든. 밥 먹기 싫거든. 씻고 가고 싶은데 엄마가 밥 먹으라고. 나는 이렇게 나는 짜증난 표정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 먹기 싫어가지고. 근데 엄마가 그러면은 엄마가 김에다가 밥 싸서 입에 넣어. 너 안 넣으면 집에 안 학교 안 보내줘. 우리 엄마 그러니까 어떡해. 진짜 엄마 다 그런 거 같아. 맞아. 아무것도 안 먹으면 절대 안 먹네. 자고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사과 먹이고 막. 그러니까 입에 자꾸 뭐 넣어. 맞아요. 너는 먹잖아. 입에 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 나도 양심 있어. 엄마가 간식. 혀를 막 뱉어내. 개쓰레기지 진짜. 네, 그래서 어? 그래서 먹고 씻어요. 그래서 이제 다 먹었잖아. 먹었으니까 어떡해. 그냥 가요 설마? 씻어야죠. 아 먹고 씻었는데. 아 먹고 씻었구나. 아 먹고 씻었다 얘들아. 아 내가 오해했다. 오해했다. 먹고 씻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빨 닦자. 이빨 닦자. 그럼 항 4개거든? 친구 찾자. 알파. 얘랑 얘를 하든 얘랑 얘를 하든 거의 똑같거든? 난... 다를까? 알파는 알파는... 어. 알파. 얘 알파로 묶어야겠네? 자 알파로 묶으면 어떻게 되니? 알파... 알파바. 베타바.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이렇게 되겠지? 어 나 저거 반대로 묶었다. 나도 반대로. 아 나 그냥 해서 나 그냥 해서 만나. 나 똑같네. 얘 베타로 묶을게. 베타로 묶으면 베타 되겠고 그다음 뭐야? 네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베타바 이렇게 되겠지? 해서 인수분해 완료. 자 얘 두 개를 묶어내면 어떻게 되겠네? 자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되겠고 그럼 앞에 뭐 남아?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고 자 여기 있는 식을 센스 있게 하나의 바로 만들어주기. 응신이 이거 저거 왜 그대로 풀어? 맞다. 나도 나 그대로 쓴다. 그대로 풀어야 돼. 가족이. 자 그래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먼저 계산하면은 3 플러스 i. 3 플러스 i. 그러니까 얘는 3 플러스 i. 아, 3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건 3 마이너스 i. 그렇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켤레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대박. 3 마이너스 i 하면은 계산 속도가 졸라 빠르지. 한채 오차, 한채 의심도 없이 저 그냥 다. 인정. 다음은. 진짜 개무식하다, 진짜. 그럴 수도 있지, 맞지? 그럴 수도 있지. 정말? 무식하다, 진짜. 자, 아무튼 결론. 현우는 까이는 걸로. 아, 이거 수리하지 마요. 마음이 아파요. 아, 마음이 아파? 나 그거 잡잖아? 얘 진짜 집요한 사람이야. 사람이 한번 약점을 잡으면 그걸로 세 달. 잔인. 그래서 제가 차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놀림 받는 거 맞죠? 맞죠, 그렇긴 하죠. 지은이 정자동 축구공이라는 별명을 지었는데 특히 내 친구 있잖아. 내 친구 저번에 말해줬지? 내 친구 내 유일한 친구 있잖아.
네. 그 친구 새끼 저번에 그 뭐야 영어 대리션 보다가 걸렸잖아. 응? 영어 대리션 말해줬어? 아니 영어. 내 친구 새끼 범죄 저질렀어 이 새끼가. 헐 싫어해. 아, 영어 존나 잘하거든. 쌤 지금 친구요? 평생을 영어 공부한 새끼야 얘가. 그래가지고 영어 대리션 쳐줬어. 대리션 뭐라고 뭐라고? 영어 대리션. 시험 대신 시험. 어 영어 대리션 쳤어. 뭔 소리야? 큰 시험이에요 큰 시험? 토익. 에? 진짜 크네. 아니, 국가에서 한국 국가 시험이니까 맞지? 그치? 미친. 어 이거 봤어 이거 이걸 본 거야. 미쳤다. 여자친구가 점수를 조절이 가능해. 왜냐면 950점대가 나오니까 여자친구가. 그래서 900점대까지 이제 조절이 가능해. 미친. 그래가지고 너 몇 점 받을 거야 해가지고 800점 넘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500만원 받고 그랬지. 걸린, 근데 걸린 거 어떻게 걸렸어요? 어떻게 걸렸어요? 필기를 검사하거든. 처음에 이렇게 토익시험을 넣어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토익시험 볼 때 어, 저 여기서 어, 박근혜 탄핵해라 이렇게 써. 박근혜 탄핵해라 이렇게 써. 그럼 필기체가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은 한번 등록이 되면은 근데 수능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수능도? 어 그렇지. 아. 그래가지고 박근혜 탄핵해라 쓰면은 이제 앞으로 시험 볼 때마다 이 글체랑 똑같은지 확인해. 근데 그래. 글자를 바꾸면 어떡해요? 못 바꾸지. 사람이 사람의 글씨가 그렇게 쉽게 바뀌잖아. 저 바꾸는데? 그렇지.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걸렸지. 그래서 글씨체가 글씨체가 의식 갑자기 점수가 많이 뛰고 변동폭이 심하고 글씨체도 의심한 의심스러운 놈들 그래서 다 불러 그냥 경찰서도 불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제주도에 있는 사람한테 걸린 거야. 제주도? 그래 뭐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 왔다 갔다 했어요 친구가. 헐. 처음에는 부인했대. 처음에 안 봤어요. 저 안 봤어요. 대체 안 봤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존나 멋있어. 계속 불러가지고 계속 갈고 오거든. 너 진짜 안 했어? 너 진짜 안 했어? 너 진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러다가 경찰에 마지막 이렇게 했어. 존나 멋있어. 쪼라 쪼라 봐봐 보여줄게. 아 쌤이 왜 안 멋있어요? 어깨가 되잖아. 진짜 안 멋있어. 빨리 문서 있어. 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봐봐. 딱 10분 줄 테니까 마지막을 생각해보세요. 그 뭐예요? 쟤 뭐예요? 법전? 쟤 뭐예요? 궁금하지? 시험지 아니에요? 걱정 지금도 궁금했겠지? 근데 지금 봐봐 갑자기 이걸 꺼내 딱 10분 드릴 테니까 생각해보세요.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니까 안 무서워. 궁금해요 이게 뭐예요. 궁금하지? 내 친구가 존나 궁금한 거야 이게 뭘까? 혹시 뭘까? 알고 보니까 그것도 나고 시험지? 내 친구가 그 탑 그 대리시험 봐준 사람 있잖아. 걔랑 같이 걔랑 같이 카톡 했던 그 친구 있잖아. 그게 나와 있는 친구. 아니 그거를 경찰이 가방을 볼 수 있어요? 어? 경찰이 아 그거를 어떻게 뭐 핸드폰? 원래니까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치어 치밀한 게 텔레그램을 했던 거야. 텔레그램. 텔레그램 뭐예요? 텔레그램이 메신저야. 카톡 같은 거. 그 메신저를 했거든. 이거 추적이 안 돼. 추적이 안 돼. 기록을 다 없애거든. 카톡은 기록을 다 저장해. 그래가지고 털면은 카톡은 줘. 검찰한테. 근데 얘는 기록이 처음부터 다 삭제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텔레그램 한테 유행인 적이 있었어. 그럼 그냥 전화로 애초에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로 남지. 그럼 만나서 하면 되잖아요. 만나서? 만난 것도 기록이 남지. 어디 몇 시까지 만나자 이런 거.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봐. 너 같으면 아니 당연히 카톡으로 먼저 연락하지 않겠냐고. 텔레그램 중에 아직 있어요? 언제 하고? 어? 아직 있어요? 당연히 있지. 우와. 근데 어제 원래 기록이 없어지거든? 네. 근데 핸드폰에는 기록이 남는다. 왜? 전산상에는 기록이 없는데 핸드폰에는 우리가 썼던 내용이 남는데 그래가지고 그치?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대. 어, 너희들이 기록했던 거 다 넣는데 세상에. 돈이랑 시간만 되면 그래가지고 내 친구가 텔레그램 해가지고 기록이 안 남을 줄 알았는데 그거 다 버린 거였어. 어떡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 친구가 이제 마지막 체크 할 때 그랬잖아. 그때도 어 저 안 했어요 이 지랄 했으면은 감옥 가는 거였거든. 미친. 근데 마지막에 고백했어. 처음부터 하면 다행이겠다. 그랬더니만 다행히도 감옥에 안 갔어. 그래서 그냥 벌금. 근데 이거 신청했던 그 새끼 있지. 걔는 계속 끝까지 부인한 거야. 아, 나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어. 지금 너요? 지금요? 언제 했는데 저게? 어? 언제 했어 저거? 이거 작년 12월. 아 작년 12월. 아니 잠깐만 2017년이야? 어? 그러면요. 아 아니구나 재작년 12월구나. 아 깜짝아. 뭐? 재작년? 아 재작년 12월. 아 재작년 12월인가 2016년이지. 저희 중1 때. 어, 아니 그렇지. 그렇게 중이야. 아 중이지 중이요. 헐. 그렇게 2년 동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세 달 동안 존나 아무튼 내 친구는 자살할 뻔했어. 쌤 감옥간 몇 년이에요? 몰라 나도. 아니 쌤 얼마 벌금 많이 내요? 어, 벌금 많이 내지. 쌤 친구가 얼마 내는 거 같아? 몇 천? 몇 천? 1500만. 얼마지 얘들아?
정직하게 살아라. 그럼 어떡해요? 어? 그 사람 돈 잘 벌어요. 뭔 소리야? 뭘 어떻게 하긴. 내가 내냐? 돈 잘 벌어요. 걔가 내지? 잘 벌어요. 대출? 못 벌지.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직장 없었지 그때. 와 진짜. 지금은 성실하게 잘 살고 있어. 헐. 나는 잘 살고 있어. 쌤은 괜찮은데 왜 쌤 친구는 왜 그래요? 내 친구야? 쌤 친구는 나 되게 그러니까 할 말 없네. 친구 한 명 있는데 그렇게 근데 말하면 쌤 그 친구 마약도 하고 어? 마약도 막 배에다가 놓고 아 맞다 내 배에다 마약 넣었다 그랬지? 쌤 왜 이렇게 불순한 친구랑 살아? 불순한 친구지? 군대에서 별 사람 걔밖에 없는데 군대 친구 마약 사람 걔밖에 없단 말이야 쌤 군대에서 친구가 이상한 데 가고 쌤 그러면 마약한 친구가 PC랑 같이 간 친구예요? 어 맞아 마약한 친구는 PC랑 같이 간 친구는 토이 어, 와! 어, 그렇지. 그래서 맨날 내가 맨날 그래서 별명이 걔가 나이트. 왜요? 이게 대리잖아, 대리. 성이 뭐야, 성이? 봐봐, 이게 뭐, 봐봐, 걔 시험을 대신 봤잖아. 대리기사라고 한단 말이야. 너 대리기사랑 표현 한 번도 안 써봤냐? 네. 게임하면서 대리기사 한 번도 안 해봤어? 기사 버스기사. 버스기사 맞지? 어, 우리 대리기사라고 그래. 시험 대신 받은 사람들, 대리기사. 미친. 나도 기사가 나이트잖아, 나이트. 해가지고 나이트라고 불러. 아. 쌤, 근데 그런 거 생각 못 했대요? 필기 그런 거? 아, 자기는 안 걸 자신 있었대. 왜요? 근데 이 새끼 나한테도 비밀로 했었어. 비밀로 했었어. 예, 다 왔습니다. 비밀로 했던 거야? 그거 아니야? 필기 그런 거 아니, 이 새끼 두 달 동안 나한테 비밀로 했었어. 헐. 근데 이 새끼가 갑자기 나한테 할 말이 있대. 웃긴 놈이 나한테 할 말이 있대. 아니, 나한테 할 말이 도저히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할 말이 있어. 진지하게. 야, 나 할 말이 있어요? 어, 해줄 말이 있대. 어, 오글거려 그런 거. 그래도 어디 가서 얘기했어요? 근데 맥도날드. 맥도날드 지금 우리 맥도날드 말고 어디 가보면 기승전 맥도날드에서 사나이버 잘 술 먹으면서 사나이버 술 먹으면서 그때 같이 사나이버 나한테 비행기표를 보여주는 거야 제주도에 갔다 왔대 나 물어봤지 네가 제주도에 왜 가냐 제주도에 왜 갔지 내가 추리를 해봤지 새끼 여자친구 생겼냐? 여자친구 생겼지 이 새끼야 나한테 제주도에 있다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 남자 그러면 제주도 갈 일이 없잖아 그렇지? 정신 생각을 해봐. 갑자기 이 새끼 미쳐가지고 제주도 혼자 갔다 와. 그건 좀 아니야. 의심돼 안 돼. 대충. 막 맞춰보라 그랬어요. 설마 범죄겠냐? 설마. 설마. 그게 못해봤지. 근데 얘가 고백하더라고. 대리시험을 봐가지고 검찰에 걸렸다. 쌤 그래서 쌤이 뭐라 그랬어요? 이 미친 새끼야. 존나 욕했지 진짜. 어떡하지 존나 욕했지. 이 새끼 감옥 가게 생겼는데. 아 근데 아직 다 해결이 안 돼서 해결했어요. 어 해결 안 돼서 해결했지. 나도 고백한 게 이제 그러니까 그 검찰이랑 이제 막. 어 검찰이 이제 범인 너 범인 맞지? 저 아닌데요? 너 범인 맞지? 저 아닌데 이런 상태였어. 나한테 고백을 한 거야. 보내줘. 쌤이 뭐라 했어요? 쌤이 고백하라고 했어요? 어? 고백하라고 했어요. 경찰. 당연하지. 야 병신아 너 그 족된다 진짜. 족된다. 족된다. 와 진짜 족되는 거거든. 봐봐 실제로 족됐잖아. 그리고 봐봐 인생에 빨간 줄 한번 그렇게 게임 끝이야. 아 근데 안 그렇게 치질이 안 돼. 아예. 안 그렇게 안 그렇지. 다 감옥 가야 그렇게. 벌금형은 안 그렇게. 아. 집행유예부터는 인생에 빨간 줄이. 그럼 그 사람 감옥은 결국 진짜 게임 세지. 미쳤다. 와, 너 진짜 절대로 범죄 저지르면 안 돼. 알겠지? 쌤 친구는 망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 벌금형은 아 맞아. 예를 들면 무단횡단했다고 해서 빨간 줄이 된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맞아요. 설마, 야 빵한개 훔쳐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렇진 않아. 물론 나쁜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빵한개 먹으면 그냥 벌금 된 거 말이지, 맞지? 계속 부인하면은. 좋대는 야 경찰 건드리면 좋대. 헐. 그 내 친구 좋대. 개쎄다. 왜 하필 제주도지? 내 친구가 심지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생겨. 헐. 멘탈 개쎄. 공무원 시험 못 봐, 알지? 왜요? 못 봐. 빨간 줄 못 봐. 빨간 줄, 빨간 줄. 빨간 줄 못 봐. 내 친구는 다행히도 벌금형인데, 근데 벌금형도 문제야. 500만 원 이상이면 또 못 봐 시험. 헐. 뭐야? 뭐? 못 봐요. 평생. 그래 당연하지. 생각을 해봐.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던 새끼야. 걔가 나라를 위해 일할 나라를 위해 일을 시키겠냐? 어. 평생 못 봐도 못 봐요. 5년인가? 아! 헐! 근데 5년이면은 이제 끝난 거거든. 아, 내 나이 21살이니까 5살 나고 26살이면 게임 끝났지. 31. 자, 아무튼 아니 32야. 아무튼 그렇게 된 거야. 헐! 쌤 비행기 자기 돈으로 가야 돼요. 결론이 아무튼 절대 범죄 저질러. 진짜 안 돼. 야 그러면 경찰서 내주겠냐? 너 죽어 간다고 하나? 너희가 어떤 뭐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 넣을 때마다 이 새끼 범죄자입니다. 아! 우와! 그러면은 이런 쎄고 쎈데 쎄고 쎈데 존나 많은데 너한테 범죄 쓰겠냐? 그러니까 그 5년 뒤에도 그게 기록은 남아있어요? 근데 어? 안 남았어 이제 그건 없어지지 지금으로 남아있어요? 벌금 냈다고? 당연히 남았지 그 5년 뒤에 안 남아요? 그럼 지금 뭐하고 사세요? 어 지금은? 마약하고 사시는데 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뭐하고 살아야 되지? 회사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데 아 회사 다 어떻게 회사 안, 어떻게 다니는데? 못 다니는데 회사? 아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그러니까 또 그게 변제 경력이 남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범죄 경력에는 다양한 범죄 경력이 있어. 아. 예를 들면 학원 강사가 되려면은 뭔가 교육 쪽에 일을 하려면은 성범죄만 조사하게 되었어. 성범죄 쪽만 조사해야 돼. 다른 것까지 조회하면은 그 인권침해야. 아, 뭐야? 그래가지고 성범죄만 조사하게 해. 그래서 학원 쪽에서 저 성범죄에서 이 새끼 성범죄가 없네. 그럼 되는 거야. 그럼 거기도 이제 그쪽 회사도 보게 해주는 게 있고 안 보게 아. 해주는 영역이 있어. 그 보게 해주는 영역은 아니었던 거야. 다행이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찍을 거야. 그나마 다행이네. 아 조심해. 근데 집행유예 그런 거 그런 거 없어. 무조건 가. 집행유예가 뭐죠? 집행유예? 이 새끼는 너 감옥 갈 만한데 너 감옥 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감옥에 자리 없으니까. 헐. 어 진짜 그런 거예요? 감옥에 자리 없고. 교도소에 자리 없다고. 감옥에 자리 없고 그래. 한 번만 봐줄게. 진짜 감옥 갈 만한 일인데 그게 집행유예예요. 너가 앞으로 잘 살면은 그냥 감옥에 안 보내고 그냥 벌금 봐줄게. 벌금요? 벌금 안 될걸? 그게 심어. 벌금 내나 모르겠네. 그럼 왜 다 봐줘요? 저놓은 거야. 빨간 줄 엄청 난 거야. 근데. 아니 근데 빨간 줄 그 이제 감옥 안 가는 거죠. 그렇지. 나. 아 그래요? 어 무슨? 빨간 줄은 긁히대 감옥에 안 가는 거야. 아 그래도 그거는 범죄도 줄면 어떡해요? 그렇지. 아 그건 좀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아, 맨날 집행유예 풀어놔. 아 나 화난다. 아 풀어. 화나지 진짜. 아니 그거 왜 그래 나라고. 근데 집행유예는 무서운 게 역시 빨간 줄이기 때문에 만약 그 두 사람이 상관이 없어. 아니 저희가 봤을 때 그 사람 빨간 줄이는 거 모르잖아요. 당연하지. 얼굴에다 빨간 줄. 그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조심하라고. 얼굴에다 무의식이야. 집행유예가 왜 한 번 봐. 얼굴 보면 알잖아. 형처럼 봐봐. 저지르게 생겼잖아. 뭐요? 언제나 니들 알잖아. 너 이게 한국만 아니잖아? 너 차이라도 집단 줄 알아? 차이라도 집단. 이라크에서 온 줄 알아? 일본 명가. 아 개웃기고. IS. 됐지?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일단 이거 봤을 때 첫 번째 들어야 되는 아이디어가 인수분이 2x2를 써야 된다는 거고 맞지? 해가지고 얘 계산할 때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 이거. 얘를 하나에 바로 봐가지고 아 이거 계산해가다가 바로 붙이면 되겠다. 뭘 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내가 가져가야 될 거는 두 가지야. 이거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거 바 하나로 합치는 거 이것까지 가져가야 돼. 알겠어? 무식하게 녹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랬죠? 자, 한 번에 되겠습니다. 이거 네 개지. 이거 네 개지 뭐 해야 돼 또? 저거 투투. 어 2x2 인수분 하면 돼 이거. 조밥이야. 알아서 하세요. 맞지? 좀 더 시키겠습니다. 이 안 지워지는데 뒤지게 맞으려고. 왜 다음 문제 없어? 뒤지게 맞으려고. 김현지 쳐맞을래 진짜? 아 뭐요? 지금부터 그 문제를 풀게. 342번을 지금 다시 풀어봐. 안녕히. 안녕네. 1번이요? 342번 해보세요. 2번? 아 342번 해보세요. 안녕네. 인수분 해가지고 빨리 풀어보세요. 안녕네. 안녕네. 단한약 좀 젖었음. 안녕. 쌤 이거 공통되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항이? 쌤 야구. 공통 인수가 있어야 되겠지? 쌤 저도. 야구. 풀었어 벌써? 야구. 응 어디? 조절로. 아예. 맞나? 아예. 아 모르겠어요. 정말 저래. 모르겠어요. 털어 버렸다. 모르겠어요. 자 두 개씩 묶으면 되죠. 이거 맞나 봐주세요. 이거는 이거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잘 묶었네. 맞아요? 응. 계속 묶어야지. 뭘로 묶어? 아, 네 마이너스해서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요? 지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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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가 34지? 34가 정답이었나? 저요. 34가 정답이네. 왜요? 아, 씨, 5, 25, 34. 와, 그렇구나. 아, 5, 15! 아, 5, 15. 얘들아, 5, 15다. 아. 5, 15 모자다. 하셨습니까? 분명 씨는 잘 써져 있는데 답 이상해. 네, 답 이상해. 존나 웃기네. 아, 어깨 아파. 안양예. 안양예. 188. 어떻게 그런 소리 되지? 188.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근데 컴플레인이야. 안양예. 안양예. 이거 해서. 어, 묶어야지. 알파만 시켰다고. 근데 니가. 근데 이게 마이너스일 거야? 못다울다가 패고 나네. 우리 사진 하나도 안 찍었어. 진짜로? 하고? 응.
진짜 아이고 제고? 내가 물어간대. 아이고 우리 채원이 묶을 줄 모른다. 채원아 얘를 알파바로 묶으면 된단다. 채원아 너 세모 빨리 쳐놔 여기다가. 이거는 식습관이라서 이거 안 묶여지면 빨리 안 묶여지면 좆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00으로 바로 묶어야 돼. 했어요. 어 그럼 뭐 나와? 그거 똑같이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 나오지. 어 나오지? 여기서 공통인수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묶는다를 못하는 거야. 하고 바.. 바.. 여기는 알파 바가 남고 얘는 네. 어, 베타 바가 이렇게 남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10초 컷.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한 방에 써줄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6빼기 3 15, 아니다 마이, 15 플러스 9 어 15 플러스 9 그렇지 이렇게 24 되겠지? 34 아 맞아 25 플러스 9 와 이 5 15 5 15 5 15 아 2초원 잡고 15라고 잖아 이제는 임초원 너 부인합니다 존나 웃기다 야 좋은 생각 있어 너희가 이제 직업에 대한 뭔가 비전이 없잖아 맞아요 맞지? 추천을 안 해줄게 나 요즘 그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 뭐야? 너희를 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게 할까 고민 중이야 무조히 어. 대학에 나갈까? 돈 많은 백수! 아무리 봐도 나한테 생각에 일본이 기회 있단 것 같아 일본이 쌤 전 그냥 방송할게요 그냥 아 전 일본 갈게요 말해봐요 어 일본이 기회 있단 것 같아 지금도 일본이 기회 있단 것 같아 여기 지금 청년이 없어 일본으로 가서 일이에요? 청년 없어 그리고 일본에는 지금 프리터족이 유행이야 야 인천 내가 했잖아 프리터족이 우리 방송사들 얘기했어요 어? 일본 얘기했어요 일본 가서 사는 거야. 어? 프리터족이 뭐냐면은 그냥 같이 가서 사는 거지. 알바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알바만 배지현이 어. 일본 시급 높다고. 어. 근데 일본은 편의점 알바만 하고 그렇지. 일본에는 시급이 되게 높기 때문에 나 일본 가서 심지어 사니까. 생활 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그냥 비슷하다고 봐야 돼. 맞아요. 어. 그래 가지고 일본에는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거든. 그래 가지고 청년들이 안양예. 청년이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니까 너희가 일본어를 존나 열심히 공부해. 안 돼요. 쌤 저 일본어 존나 좋아해요. 어 진짜로? 아 김현재 되겠다. 어 쌤이 쪽발같이 나 이런 전공한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일본어 어려워. 일본이랑 한국이랑 연계된 그런 일들이 존나 많아.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 그 대세는 내 생각이 이거야 대세는 지금. 대세는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코스가 있어. 두 가지 코스가 있어. 일단 문과를 가게 된다면은 일본어를 존나 공부. 일본어를 존나 공부하는 거지. 난 이과. 일본어를 존나 공부해. 어 난 이과. 일본어 존나 공부한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스킬 한 개 더 얻어야 돼. 네 분명히 없지. 사탕. 어 다른 스킬 한 개 더 얻어야 돼. 근데 그게 뭔지는 너희가 좀 고민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게 있겠지. 예를 들면 관광 쪽이 있겠지, 맞지? 봐봐. 우리나라가 일본 많이 여행 가지. 일본은 우리나라 여행 많이 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되게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광 그런 관광 경영학과 그런 거잖아. 거기다가 관광 경영학과 플러스 일본어를 복수 전공하는 거야. 어쩐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스킬을 다 갖고 있잖아. 그럼 너희는 그 투어 가이드를 할 수 있으면서도 일본어도 전공되는 거니까. 개꿀 아니야? 근데 일본어 저희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해야 되죠. 당연하지. 아, 안 돼 난 못 가. 야 근데 평생 일본어 공부하는 건데 야 일본어는 우리나라 어순 같잖아. 맞아요. 그게 한자가 너무 국어랑 영어는 막 그거 막 주어 동사 아, 나 짱, 그러니까 짱깨 싫어 나도 꾸리지 요즘도 꾸리지 봐봐 그리고 또 교육 매치가 얼마나 많아 원피스 나 짱깨는 유튜버 분리치 얼마나 많아 쌤 제 친구 있잖아 이번에 일본어 일본어로 수원해고 갔어요 괜찮다 걔 남권우 걔 공부 쓰려고 연기예고 일본어 걔 노래 말고 그럴 수가 있어요 걔는 그거 안 해도 그냥 갈 것 같아 걔 그냥 공부 자체를 잘해요 막 그냥 저희 중학교에서 평균 막 97 나오고 그래 맞아 그럼 병신이도 걔들은 너희 얘기는 아니잖아 맞지? 지금 걔네들 알아서 먹고 살 거야. 아, 걔네들 나중에 판검사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잘 지켜줄 거니까 너희는 너희 먹을 거다 생각해. 알겠지? 저도 빠져가지고 지금 남고는 무슨. 큰일 났어. 어, 너희 지금. 쌤, 저희 낙과생 같이 살면 안 죽지 않을까요? 뭐라고? 같이 살면 안 죽지 않을까요? 그 그지들의 당신이 합수 아니야? 걔네들 신호 아니야? 지하철. 그러면은 다 같이 불러주고. 어차피 지토스야 하나 더 해야 되고. 야, 이제 일 하겠어? 대야. 야, 재훈이가 재훈이가 겨우 벌어오는 돈. 맞아. 야, 재훈아. 여기 일 열심히 할 것 같고 여기 일 안 할 것 같아. 이제 먹을 거 사서. 야, 네가 손해야. 네가 손해. 지훈이. 나 많이 안 먹어. 어, 맨날 먹을 거 존나 사 먹고 와야 돼. 이제 한 끼만 딱 챙겨도 다 살려. 저는 안 살 못 들어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진짜 안 먹어. 그건 생각 못했다. 이런 다양한 능력이 있지, 맞지? 다양한 능력이 있으니까 아무튼 문과 간 사람은 일본어를 꼭 복수 전공해 알겠지?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기대되지. 알겠지? 형 무슨 정도야? 지금 대세는 한류잖아. 신기해 봐봐. 아니면 일본 한 다음에 좀 잘하면 중국 가면 되지. 중국 아, 짱게 짱게 너무 싫어요. 싸구키 형이긴 한데 어쩌서 봐봐. 짱게 형 대세는 중국이야. 근데. 난 중국, 중국 음식이 너무 싫어. 막 벌레 있잖아. 난 걔네 미세먼지 때문에 싫어. 아니 지금 벌레가 중요하냐고. 너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가려 너무. 아니 지금 제발 뭘 가려. 아니 막 빠져가지고 진짜 이상한 튀김처럼 막 애벌레도 먹고. 맞아 애벌레도 애벌레가 막 어떤 간장 같은 막 이렇게 되게 끔찍끔찍. 나중에 그거 없어서 못 먹어. 나중에 생활 필수템 될 수 있지. 그치 어. 그거 하나 먹으니까 나중에 어? 재훈아 벌레 없냐? 나 있는데. 아 나 벌레 먹고 싶은데. 벌레 먹고 진짜 싫어. 저 사람 뭐야? 벌레 먹고 싶어. 나 벌레 먹고 싶어. 야, 아무튼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 알겠지? 뭔가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저랑 사진은 이런 거 하려는 거지. 유아교육 가지고 있지? 유아교육 가? 아 힘들어. 힘들어. 아니면은 이런 아니면 사범대 같은 데도 괜찮겠지, 맞지? 하잖아요. 선생님 되는 거. 아, 선생님 되는 거 괜찮아. 힘들어잖아요. 아니, 선생님 없어져요, 이제. 사범대가, 사범대 갈 거 같으면 그냥 학, 그냥 저희 나라에서 선생님이나 하죠, 그냥. 근데 선생님 없어지면 누가 가르쳐요? 누가 가르치냐고? 로봇. 어, 로봇이 가르쳐. 근데 선생님 없어지는 건 몇 십 년 뒤 얘기야. 아니, 너 사범대 너무 높다. 그냥 다음에 하자. 사범대 다음 인생에 하자, 알겠지? 근데 뭔가 가요? PD 막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아, PD는 너무 높다. 그러니까 그런 거. PD는 건우 가는 거야. 거두나라 현실적으로 가자니까. 아, 그 정도예요. 아니 막 작가. 어, 작가. 그러니까 그런 건 건우 가는 거라고. 아니 근데 걔 진짜 못하는 게 없어. 네가 KBS 사장이야. 건우한테 시킬래? 너한테 시킬래? 걔 축구도 잘하고 뭔가 그런 거. 누구야? 근데 PD 형이 PD 형이 돈 많이 벌어요. 범은 작가 작가로 존나 많이 벌지 않냐? 근데 PD도 근데 PD 나름이겠지, 맞지? 자, 아무튼 아, 문과는 이렇게 먹고 살도록 하자. 근데 막 어. 그런 거 있잖아. 작가나 PD는 문과가 유리해, 이과 유리해. 작가가 당연히 문과가 유리하죠. 문과. 되게 잘 쓰니까.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과는 우리 이렇게 결정합시다. 알겠지? 나다. 이과는 자, 이과는 일단 공대를 무조건 가는 거야, 알겠지? 공대를 무조건. 지금 돌아보자면 일단 공대를 가. 공대가 뭐죠? 공대생. 공대생. 근데 연대는 뭐냐? 어, 공학. 아, 공대생. 공학을 가는 대학 또 공대잖아. 어, 어때요? 공학? 공대를 가, 알겠지? 공학이 뭐야? 남녀공학 아니고 전기공학 그런 거 기계 쪽 아니야? 기계 다니는 거야? 남녀공학 남녀공학이겠냐? 아니 무시하고 손 아래 손을 누가 아니 누가 뒤에서 뒤에서 공대를 공학대학이래요. 남녀 같이 다니는 대학을 공대라고 한답니다. 진짜 개무시. 누가 뒤에서 공학대학이잖아 이래가지고. 아 그래? 알겠지. 아무튼 자 여기 봐봐. 공대 일단 가는 거야. 공대를 가가지고 일단 전기랑 기계를 세워, 알겠지? 대박인데? 대박인데. 전기 기계. 여기 무조건 이게 취업 깡패야, 알겠지? 이게 취업 깡패야. 다들 이사가 내려가면 안 되겠지? 저럴 거면 그냥 한국에서 사는 거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어디 저거 그냥 이거 전기. 아이고? 어 괜찮지. 아무튼 이렇게 하자고. 굳이 저거까지 갔는데 일본 가야 돼요? 아니 내가 어디 일본 가자고 그랬냐? 아니 이게 맞는데? 문과만. 아 그러면. 어, 나 이과만. 아 그럼 아 저게 일본에서 살아 먹 아, 먹고 살기 위한 그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아 여기서 문과 갈 놈들은 이렇게 먹고 살라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일본어가 대세니까 일본어 배워가지고 다른 거랑 한 개 시너지 효과 내가지고 그걸 먹고 살라고. 일본에 지금 일자리가 존나 넘치고 흐르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못 저, 가는데. 저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 써주시는 거죠? 그렇지. 저게 네. 이게 저희가 써줘? 판사? 의사? 아 근데 일본어 중국어 그거 한 그냥 8등 돼도 그냥 그 조금만 되게 잘하면은 그러니까 성균관대도 갈 수 있대. 아니 근데 이러는 거는 유학 다녀온 학생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 언니 지금 또 이러는 거 공대를 갑시다. 공대 가가지고 전기랑 기계를 해. 알겠지? 전기 기계 하면 돼. 근데 우리 여학생들. 여학생들 여기 가면은 폐기리기라니까. 왜요? 남자가 많아요? 어? 남자 존나 많아. 자기 남자 존나 잘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끝. 아니야 공대생이 패션 장난이 책임 남자 중에서 고르는 거야. 여자 중에 힘들어. 남자 중에서 고르는 거야. 거기서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맞지? 비정이 있는 곳들을 노리는 거야. 알겠지? 그런 데를 노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너희들 열심히 공부해. 그럼 걔 봐. 걔는 그 남자친구를 꼬셔.
점수 꽂으면은 걔가 이제 막 알려주겠지. 야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시험 때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배워가지고 학점을 4점으로 올려. 네, 잘 나만 이제 나만 4점 올려. 알겠지? 올린 다음에 4년 이제 졸업하면 그냥 차버려. 힘들다. 뭐 차버려. 차버려. 먹고 버려. 먹고 버려. 알겠지? 먹고 버려. 알겠지? 와 인생 그렇게 사는 거구나. 맞아. 원래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되게 현실적이잖아. 맞지? 다 했으니까 이제 그냥 버려. 먹고 단물 빠졌어. 어 단물 빠졌잖아. 맞지? 그래. 근데 만약에 이제 근데 보고 버렸어. 먹고 버렸는데 막 한 달 후에 삼성이 취직했대. 그럼 어? 다시 너가 보고 싶다. 아니. 너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 아니 좀. 모른 척하면서 알겠지? 삼성 취직한 거 모른 척하면서 이렇게 꼬시는 거야. 알겠지? 귀여워. 이렇게 하는 거야. 미쳤나. 어 괜찮지. 괜찮네. 어차피 생각 괜찮아. 맞지? 그리고 야, 여자가 야, 여자가 일단 경제 다니잖아? 그러면은 요즘에 그 여자를 채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득이야. 봐봐, 너도 공대 가기 싫지? 싫잖아. 그거 어떻게 배워? 근데 그러니까 배우면은 어드밴티지가 쩐다니까. 괜찮다. 맞아, 괜찮아. 그래가지고 근데 임차 못 가간다. 이런 데까지, 맞아. 이런 데까지 같이 해, 알겠지? 해가지고 해. 근데 만약에 여기다만 일본어까지 막 당첨했다, 그럼 깨 터지는 거지. 무조건 먹고 사는 거지. 그럼 그냥 일본어를 지금부터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본어? 아, 벌써? 대학이나 먼저 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오늘은 자 너희들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잠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어차피 대부분의 애들이 꿈도 희망도 없어. 꿈 안 꾸고 살아. 그쵸. 장애인만 그런 거. 그 꿈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 없어. 원래는 그냥 인생 대학 가서 결정. 원래 대학 가서 결정하는 거야. 원래 물 흐르듯이 살다 보면 그냥 직업이 있지 않을까. 맞아. 원래 대학 가서 결정하는 거야.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대학 자격증이야. 알겠지? 대학 자격증이야. 그게 있어야 된다고. 아니면 대학 자격증이 없잖아? 그럼 너희가 어떤 직업 결정을 했어. 돌이킬 수 없어 이제 그때부터. 근데 대학 자격증이 있으면 너희가 대학을 나왔다는 그 자격증이 있으면 돌이킬 수 있어. 아 그래요? 일종의 증명서란 말이야. 증명서야. 그러니까 내가 일단 너희들 대학을 가라는 거야 일단. 우리나라 대학을 일단 가야 돼. 알았어? 내가 진짜 가 공부 존나 하기 싫어. 그래도 지금 나 뭐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만약 딱히 진짜 정말 하고 싶은 거 없으면은 그냥 대학 먼저 가 그냥. 대학 먼저 가가지고 일단 전공을 선택해. 만만한 걸 함께 선택, 알겠지? 취업 잘 되는 거 함께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교는 요즘 좋아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함께 더 하게 해줘. 알겠지? 그 복수 전공하면 되는 거야. 맞지? 복수 전공 해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지? 그거를. 우와, 일어난 건가? 좀 힘들어. 복수 전공 하면은 전공이 두 개이기 때문에 좀 힘든 거 인정. 하지만, 건가요? 괜찮아. 너희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어차피 금방 지나가, 4년. 지나가, 뭐. 한 개 빼도 돼요? 만약에 하다가? 뭐 복수 전공 안 해도 돼요? 하다가. 당연하지, 포기 되지. 대신 학위가 안 나오겠지만 괜찮아. 네? 뭐가? 학위는 안 나오겠지만. 학위. 아무튼 이렇게 결정한, 알겠지? 너무 고민하지 마.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었으면은 어차피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발견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야. 그리고 발견하는 놈들도 없어. 아 지금 뭐 공부를 막 잘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노래를 잘한 것도 아니고 춤도 못 추고 무슨 야 원래 다 그래. 원래 다 못해. 요리도 뭐 잘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원래 다 그렇다니까. 그럼 너가 뭐 전 세계에서 뭐 1등 한 게 할 줄 알았어? 아니 이제 뭐 보면 막 춤추고 막 그런 막 지금도 어설프게 하잖아. 그 대학 가서 해. 지금도 대학 가서 대학 가서 그거 해. 대학 가서 그 있잖아, 동아리 있잖아. 어찌돼 헤드뱅이. 생각해봐, 대학 가서 응원 동아리 막 그런 거 하다가 괜찮네. 어떻게 알아, 누구 눈에 걸릴지. 맞아, 맞지? 송혜교인가? 무슨 송혜교도 공부하다 그러지 않았어? 맞아, 그럴 수 있는 거야, 맞지? 공부하다 갑자기 누가 막 예뻐가지고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거야. 지은이도 서울대 다니다가 그래. 그렇지, 우리 지은이도 근데 서울대야? 이쁘니까 뭐 응원 동아리 열심히 하다가 뭐 얻어 걸리지 않겠어? 맞지? 배우니까 나이 상관이 아 나이가 상관이 있다. 그건 어쩔 수 없지. 괜찮아. 몇 살 차이 예상하고 있어? 어? 몇 살 차이? 무슨 개소리야? 나는 띠동갑까지 괜찮아 남자는. 그게 아니고. 띠동갑은 우리 지은이는 그때 배우가 되면 나이 좀 많지 않냐? 아니 배우는 나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없는데. 배우? 그러니까 배우? 띠동갑은 몇 년 차이 나는 거지? 12살. 상관이 많지. 12살? 잠깐 대전이 그럼 17살이니까. 몰라. 지금 29살. 나는 지은이 그런 거 하는 거 반대. 아니 이 새끼 멘탈 존나 약한데 어떻게 연예인이야? 어떻게 짧은 생각하는 거죠? 아, 몇 개 달다 얼굴 나가. 너무 반대 파열인데. 아니 근데 얘 멘탈 진짜 제가 살면서 이렇게 약한데. 제가 하다가 소라건 다니려고 공부 중이에요. 어? 소라건 다니려고.
따라 공부지. 아 그렇구나. 근데 얼굴이면 세세세 앞으로 앞으로 두 세 개 다시 달라고 하이 다음표 받았니? 아니야 여기를 쉐링해서 그런 거야. 아 싫어. 아니 걔 멘탈 존나 약해. 그런 거 못해. 자 아무튼 이거 좀 볼게요. 봐봐 봐봐 여기서 야 저렇게 좀 깨워라. 잠 간다. 기끌잠 소수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알파 베타 반은 1이고 알파 플러스 알파 배 알파 바분의 1은 5y. 5y인가요? 얘를 구하래. 걔 무시하. 이거 1도 모르겠어 진짜. 1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요? 저 알 것 같아요. 잠깐. 저는요. 몰라요. 아 진짜 어려워. 그 공식 있잖아 공식. 그 맞아. 베타 발을 아. 너 2항이에요. 어 베타 발을 2항한다. 저 A A 네 베타 바운에 이렇게요. 오 오. 근데 막 일단.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다음. 이렇게 2항에서 저거에 제곱해서 뭐 공식 2항에서 4항은 되지 않을까요? 쌤 아, 임채연 말대로 하고 졌다가 떠가지고 그러니까 번나에 베타를 구해갖고 절 거면 되지 않아요? 근데 베타가 안 구해줄 거야 아마. 아, 왜요? 맞잖아. 잘 봐봐. 일단 힌트 주세요. 형차 너 일어나 이렇게. 네. 일어나. 너 졸리지? 어, 잠 깰 때까지 일어나 빨리. 그럼 저 힌트 주세요. 진짜 켜질긴 해요. 봐봐. 어? 힌트 힌트. 켜졌어. 힌트? 아 근데 어려워. 아, 나 힌트 힌트. 힌트. 얘기를 들어봐. 아 힌트.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식이 이렇게. 아, 아, 아. 아니 아니야. 아. 근데 힌트. 와 진짜 어렵다. 힌트. 이 두 가지 식으로 돼 있는데 얘 두 개를 연립해야 돼. 헐. 아. 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인가 말한 그 아이디어는 아, 괜찮아. 얘를 알파 알파를 베타 바분의 1로 해가지고 하는 거 괜찮은데 그 전에 더 이쁘게 연립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첫 번째 곱해요? 양변에 발을 붙이는 거야. 양변에 발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되면은 1바 얘는 바가 1바? 붙으니까 1바 알파 바가 되고 얘는 바가 두 개 붙으면 쌍바 베타야. 쌍바 쌍바 야 공화가 남녀 공학대야. 세상에 진짜 와 그 뭐였지? 초록불 이후로. 봐봐 그러니까 양편에 발을 붙이면 이 될 것이고 1 반은 1이지 당연히. 에요. 반은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건데 어, 여긴 실수부밖에 없으니까 바꿀 게 없어서 얘는 정확히 1이 되는 거야. 아 근데 왜 그거 바가 어. 두 개 있으면 어. 그냥 나와요? 어 그러면 당연한 거 한번 보면 돼. 바 두 개면 없어져. 왜냐면은 2-i가 있어. 네. 여기 내가 발을 한 개 붙였어. 그럼 얘가 2+i가 되겠지. 네. 다시 발을 한 개 또 붙여봐. 그러면은 2-i가 되겠지.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거랑 똑같아. 네. 그러니까 바 두 개는 아. 없어진다. 존나 웃겨. 됐어? 웃기 웃기. 어 그래서 나만 몰랐나? 어. 이렇게 발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러면 식이 생각보다 되게 이뻐져. 봐봐 여기서 알파 바를 나눠주면 베타는 알파 바분의 1이 되는 거야. 어? 저기 있던 거다. 그렇지. 그러면 알파 바분의 1이 베타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식이 나와. 알파 플러스 베타는 5y. 5y. 물잼.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봐봐. 여기 끝났거든. 잘 봐봐. 봐봐봐. 베타 플러스 베타 바분의 1이거든? 네. 베타 반이 있겠지. 네. 어, 그래서 요거를 봐봐. 이번에는 발을 붙이지 않고 알파 베타 바분의 1이 이렇게 있을 때 베타 발을 양쪽으로 나눠주면은 알파는 베타 바분의 1 이렇게 나와. 네. 그러니까 알파 베타 바분의 1은 알파거든. 그럼 얘가 알파야. 그럼. 어? 그러면은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5y인 거 알았지? 답은 5y네. 그래서 5y인 거. 아. 우와! 아, 졸라 이상. 근데 이게 왜 B5야? 아, 개 어려워. 아, B0이야, 왜? B0? B0. 이거 그 B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그니까, 이제 아무튼, 난이도는 이게. 점점. 왜 이래? 그니까 생각보다 제일 까다롭지. 그니까. 힌트는 개뿔 어떻게. 어, 뭐, 그니까, 힌트 준다고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야.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여기다가 막 켤레 붙여가지고 식 비비다 보니까 나온다, 야, 그냥 느낌이. 막 누가 샴페인 부었냐? 미안. 아니 글씨 씁니다. 왜 샴페인 샴페인 신나요? 경찬아 그럼 물 마시고 와 빨리 물 마시고 와. 하 힘이 진짜 아깝다. 왜 때리시죠?
엄마! 태국식 해줬으니까. 엄마 나왔습니다. 자, 그니까 해문을 좀 빌게. 이거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게 시험문제 나올까요? 계속 나올 것 같아. 어, 근데 있잖아. 실제로. 나왔어요. 빌려야 돼. 아, 안 나와도 비벼봐야 돼. 그냥 이런 응용력으로 빌려야 돼. 발이 적절히 붙이고 연립방정식을 잘 해본다. 정도가 될 것 같아. 진짜 좋겠다, 맞지? 세상 살기 힘드네요. 너무 세상 힘들어. 특별히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주역 10번 해보면 아, 잠만 좀 있어봐요. 아, 알았어, 알았어. 하지마. 있잖아요, 알파, 베타, 바는 1 밑에 저거 어떻게 나온 거죠? 양면 베타 바로 나눈 겁니다. 아, 이거 처음에 있던 거네? 얘가 그거 밑에 거. 이거 베타 바로 양면 나눈 거야. 베타 바로 쓴 머리처럼 양면 나누면 돼. 아, 놀래라. 1호 전공하려면 몇 년 걸리지 않나? 그거 내가 해봤어야 알지. 네. 나도 그런 관심 없어가지고 나 한 번만 쌤 이런 거 다 알고 쓰면서 왜 안 했어요? 뭘? 하자 중요해져 있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1분 아니 난 지금 생각할 수 있었던 거지. 아 나는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 지금 싹 포시 알려줘도 일본 해요. 어? 일본 해요 그냥 지금. 나는 알려줘도 안 했을 거야. 왜 게임 해야 될 것 같아. 저거는 게임 못 해요. 어? 저런 거 하면 29살까지 했는데 게임에 미쳐 살았기 때문에 아. 직선이 입고 하면 되지 그냥. 입고 하면 그냥. 나 갑자기 나 골짜네. 근데 진짜 알지? 입고 하면 좋대 수도 있어 맞지? 무서워서 못 가겠네. 근데 내가 지금 경기대를 알아봤는데 경기대가 정시로 따지면은 경기대 정시는 내신까지 본다며요. 아니 내신 거의 차이 진짜. 없어. 언니가 겁나 이렇게 했는데 경기 내신은 거의 차이 없고 정시 반대가 3.3등급 나와야 돼. 왜? 정시가 3.3등급 정도 맞아야 돼. 정시가 수능 아니에요? 비중이 어떻게냐면은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은 국영수에서 국영수 사탕 문과 기준 국영사탕 기준 이게 40% 120% 30% 10% 이렇게 문과는 영어가 20이에요? 아니 문과는 영어가 20이에요? 당연히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비중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헐. 문과도 수학이 비중이 더 커지고 있어. 다섯 개 쎄. 헐 국어 존나 쎄네. 존나 쎄지 당연하죠. 앞으로 문과는 국어 결정하는 거야. 아니. 계속 대세가 국어 수학하고 있잖아 요즘에. 이해는 국영수 수가 바뀌지. 처음 알았어 이런 시대가 올 줄은. 그래가지고 정시 3.3등급 만들어야 돼 니들이 진짜. 쌤 근데 3.3등급 오빠 여기 뭐 좀 알려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내신 봐가지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수시 그걸로 이제 그건 수시지 이제. 수시도 말했지 수시는 3.5등급 정도 만들면 딱 깔끔한데. 그 최저 맞춰야 되지 않아요? 쌤은 수능으로 갔죠? 어? 난 수능으로 갔지. 수시 제대로했으니까 정시 쌤 친구는요? 어? 수시? 내 친구? 수시? 편입. 우와! 대박! 편입으로 왔어. 빨리 내 편입은 영어 존나 잘해야 되거든? 내 친구는 영어 존나 잘해. 편입! 그래, 영어를 어떻게, 썼지, 어떻게 공부했길래 그렇게 잘해요? 영어만 외국 갔다 왔어요? 이 새끼 영어 원래 나보다 학교 때 병신이었어. 응. 고등학교 때 나보다 병신이었거든? 근데 이 새끼 맨날 영어 공부하네. 영어만? 어. 아, 그럼 시험 때는 딴 거 잘하겠는데. 영어 공부하니까. 시험 때 미는요? 딴 공부 안 하나? 시험 때? 솔직히 너희가 영어 공부를 왜 안 하는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 아니 근데 아. 영어가 수학보다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어는 딱 그냥 틀만 갖고 가면. 아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자. 얘들아 너 영어 공부 못하는 이유가 영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단어 안 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단어는 문법이 싫어. 우리가 처음에는 단어 영어 잘하는데. 어? 독해가 많이 없어. 아니 솔직히 기준이 너무 달라. 너희 영어 공부 솔직히 잘 못하잖아. 잘해요 저. 내가 항상 강조하지 않았나? 나는 이런 게 있겠다. 이게 있다고? 집에 이 노트로 세 권 정도가 독해 노트가 따로 있다고? 영어? 어. 그래가지고 모르는 문장이 다 써져 있어. 내가 조금이라도 독해가 안 되잖아? 그럼 그 문장 처음 다 써놓은 다음에 그게 왜 독해가 안 되는지 이 부분이 어떻게 독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필요한 문법이 무엇인지 다 써져 있어. 근데 그거 쌤이 막 그런 문장이 한 500문장 되거든. 그거는 근데 쌤이 혼자 막 자습한 건데 저희는 막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자. 너희 공부 안 해서 못하는 거야. 그건 그럼 인정. 맞아.
그러니까 너희 공부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 자습 시간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영어 문장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왜 이게 이렇게 돕게 되는지 천일문 아냐? 응? 천일문 들어봤냐? 천일문요? 천일문 한 번도 들어봤어? 천일문 그거 완전히 베스트셀러인데 지금? 천일문 있잖아 천일문. 아 책 광고한 게 아니고 나 다닐 때 이게 천일문이라는 게 처음 나왔었거든. 세일러문. 세일러문. 이게 천한 개의 문장으로 돼 있어. 그래서 천일문이야. 괜찮다. 어, 그래가지고 천한 개의 문장이 있어가지고 그 문장이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어떻게 돕게 되는지 어,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면서 그 문장들 있잖아. 그걸 구문이다. 구문 독해라고 하지. 아, 네. 야, 우리 모의고사 풀어야 돼. 저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구문을 내가 한 문장 한 문장 독해하는 습관을 그 이제 즐겠다. 열심히 보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이 문장 막 이렇게 독해하는 거고 이 문장은 이렇게 독해하는 거고 이 문장이 필요한 영 문법 지식은 이거구나. 그게 괜찮다. 어. 다 나왔어요? 이 천일문을 진짜 뻥 맞추고 한 15번 봤을걸? 괜찮다. 어. 독해 그냥 집에서 해도 되겠네. 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잘 안 되는 문장을 세모 치는 거야. 세모 쳐가지고 그 세모 문장만 계속 독해 연습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천 한 개의 문장이 다 독해가 되니까 다음 시험이 2등급 나오다. 뻥 맞추고 진짜. 괜찮다. 아, 영어 병신이었건 나도. 쌤 어? 그러면 고등학생 때 쌤 친구보다 쌤이 영어 더 잘했어요? 당연하지. 어떻게 안 했어? 당연해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1등급이 나오기 시작했어 영어는. 그랬었어. 하고 그 전까지는 애들 4등급이었다 나도. 쌤 영어학원 다녔어요? 아니야 다녔어. 아, 혼자 저거 한 거예요. 아 영어 그러니까 영어 강의 들으면서 했지. 학원 다닐 시간 없었어. 다녔던 학원은 이제 종합학원 한 개 다녔고. 맞아. 근데 그때 영어 안 배우 안 가르쳐줬고 국어만 가르쳐줬던 것 같은데 국어랑 탐구. 그게 왜 종합학원이지? 그렇지. 수학도 혼자 했어요? 수학은? 수학도 강의 많이 봤지. 수학은 혼자 하기 싫은데 강의를 어떻게 이해를 하죠? 나는 강의 존나 많이 봤어. 너희는 진짜 얘들아 강의 존나 많이 봤어. 저 강의 존나 많이 봐요. 학원에 강의니까 시스템이. 아, 진짜 강의 진짜 하루에 3시간 보나 2시간 보나? 토너할 것 같아. 진짜 개토너. 차라리 학원 강의 나을 것 같아. 나 강의 그건 절대 못해. 나 그냥 틀어놓고 이러고 있어. 보다가 자요. 그렇게 듣다가 나도 국어는 어쩔 수 없었어. 국어는. 국어는 학원 다녔어요. 학원 다녔어. 아, 고등학교 때 국어 학원 다녀야 되나요? 국어 여기 선택해야지. 국어학원은 문과학원 선택을 해야지. 얘는 여기 좋아요? 여기 좋아요? 야, 그걸 누가 말해줘? 너희가 직접 다녀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나 같이 가자. 그냥 가가지고 물어봐. 아, 그거 가지고 한번 그 뭐야 방학 때 한번 그냥 잘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확인할 수 있어. 가서. 그거 그거 언제부터 다녀야 돼? 같이 가볼래? 지금부터 다녀야 돼. 설부터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일주일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아 진짜요? 국어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아, 저 학원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헐? 어,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헐. 싫어? 월수문 끝날 어, 국어 여기 어디 있어요? 10층에 있어요. 5층에? 5층? 5층? 근데 쌤이 두 명이라며. 어. 왜? 그러니까 좀 심하게 아무튼 결론은 그래. 진짜 공부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공부를 해봐. 너희는 솔직히 보면은 밀도가 없어. 아니 진짜 그러고 밀도. 싶거든요. 마음만은 진짜 쌤 말 들으면 진짜 어. 정신 차리고 나 진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막상 집 가면 침대에 넣어가지고 핸드폰만 하고 그냥 인정. 어 맞아. 그게 진짜 어쩔 수 없지 진짜. 책상에 앉아도 더러운 책상만 보이고 이렇게 책을 피면 그냥 그 이게 눈에 안 들어오고 자 내가 막 이렇게 이걸 굳이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없잖아.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네 얘기인가 봐. 왜? 지은이가 너네 집에다가 카메라 설치한 거 같지? 아니 압박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난 필수가 아니 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냥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접고 다시 누워요. 아 진짜? 다시 누워. 저도 막 혼자 해보려고 막 책 사가지고 막 모르는 단어 막 이렇게 보면서 막 밑줄 쳐가지고 막 단어 찾은 다음에 막 그거 외우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영어학원 끊고 나서 어제 처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어. 근데 안 들어와요. 근데 작심. 그니까. 근데 너희 영어 공부는 하긴 해야 되잖아. 그니까요. 맞지? 우리 학원 와! 내가 영어를 못해! 너가 자리야. 우리 학원 와! 너가 자리야 애들. 우리 학원 와. 아무튼 어떡하냐 진짜. 진짜 어떡하냐. 난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나. 437. 437이요? 437. 그때 전설의 강사. 개수번호 437. 정지웅이라는 진짜 엄청난 선생님이었어. 정지웅이라고. 지금 할아버지겠죠? 아 지금은 좀 나이 드셨어. 할아버지. 아버지 아니야? 와 진짜 아버지라고 이거는 437개의 문장으로
알려주는 거야. 영어? 어. 아. 근데 4371이라는 그때까지는 4등급이었는데 영어가 맨날 4371이라는 강의를 딴 거 보니까 와 진짜 기적처럼 2등급이 나오더라. 와. 어떻게 강의를 보고 2등급이 나와. 경감적 놀랐는데? 그게 집중이 돼요? 보는 데네? 당연하지. 당연하지. 쌤이 재밌어. 야 너희 봐봐. 밀도가 다르지 않냐? 나는 봐봐. 나는 강의를 볼 때 와 나 이 단원을 진짜 완벽하게 아, 이 강의로 완벽하게 해버릴 거야. 진짜 완전 조져버릴 거야. 난 결연한 의지로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시간 때우자. 너희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1강부터 20강까지 했네? 20강까지 들었으면 난 다 들은 거다. 맞아요. 난 그거 다 한 거다. 소름. 그러고 만약에 아, 나 이거 다 들었으니까 이거 점수 잘 나오겠다. 딱 봤는데 배신해요. 아, 나 공부했는데 왜 안 나오지? 아, 나 공부해도 안 돼. 이런 스타일. 봐봐. 그러니까 소용 없어. 강의를 봤잖아? 강의를 봤잖아? 강의를 계속 까놓고 얘기하잖아? 강의 몇 시간 안 되잖아. 몇 시간 되냐? 저도 30시간 되냐? 30시간 맞지? 30시간 보고 얘들아 공부는 당연히 100시간 넘게 하는 거야. 혼자 공부하는 70시간. 거 70시간 170시간 아니 뭐 걔네들 내가 강의만 보는데 30시간 그걸 토대로 혼자 공부하는데 100시간 필요하다고 그걸 적용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적용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신기할 정도로 전 그게 맞지? 아니야. 어떡하냐 그거 진짜 그거는 어쩔 수 없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태도에 묻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떡하지? 갑자기 누구한테 뒤통수 한 대 후려 맞아가지고 정신을 차리던가 맞지? 아니 한번 공부 잘하는 주세요.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존나 쫓아다니던가 진짜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주위 친구들은 다 그럴 애들 다 뭐지 공부 안 해봐. 만약에 너가 있잖아 적어도 한 개의 구문집을 완성을 하잖아? 한 개의 구문집을 완성해가지고 그거 다 독해놓은 다음에 너희만의 그 노트를 만들어 놓잖아? 게임 끝이야. 3년 동안 공부를 근데 다행인 건 너희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라 아 진짜 아니 이걸 언제 시작했냐면 애들 명심해.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시작했어. 근데 어제 정수라 다행이네요. 그렇지. 난 그래가지고 난 이걸로 다 토대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자신 있어. 지금도 있나 선일문? 난 당연히 있지. 배수 때 선일문 책 뭔데? 책이라. 아니 쌤이 이때까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배수 때 됐어. 그때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시중에 안 팔았어. 네. 인터넷으로 팔았어. 왜요? 안 팔릴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잘 팔까? 근데 이제 이게 되니까 와 진짜 대박이다. 사고 싶다. 짧은 문장이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 근데 모르겠어. 이게 너희 수준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 대박이네. 많이 어려워요. 쌤 지금 집에 있어요? 아 지금 다 있지. 주세요. 한 개 가져와 빌려주세요. 천연은? 가져와주세요. 나 그거 내 동생 책? 거 있다. 내 동생 거. 한 책이에요. 10년 전 거 있을 것 같은데. 한 권이에요. 한 권. 얼마예요? 지금 봐도 별로 안 돼. 만 얼마야? 쌤 가져와주세요. 샘플 샘플 쌤 그거 그 10년 전에 막 그 막 그거랑 단어가 조금씩 막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죠. 그렇지 많이 달라졌겠죠. 많이 달라졌지. 많이 달라졌지. 그러네. 10년 아. 전이면 많이 근데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봐봐 너도 라이트센을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데 그거를 유형 한 개 한 개 만들어 나갈 때마다 희열 같은 거 안 느끼냐? 그건 아닌데 아, 그건 좀 그건 안 느껴져? 아 이거 맞아 옛날에 못 풀었던 거 풀면 좀 희열을 느끼긴 하는데 맞지? 근데 그거를 그 희열을 계속 느끼고 싶지 않아. 그냥 시켜서 풀었을 때 느끼면 아 나 풀었다 이 정도지? 맞아 아, 이 희열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계속 풀고 막 그런 게 없어. 어떡하 그럼 너 내가 너 이런 느낌들 너희는 감이할 수 없잖아. 나는 만약에 어떤 유형이 안 풀면 화나. 기본적으로 난 진짜 화가 많이 나 진짜. 화는 안 나고 그냥 답답하긴 해. 어 되게 답답하고 화도 나.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 유형을 어떻게 하면 뜯어고칠까,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야 옳은 것일까,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쟤나 정신세계가 다르네요. 그니까, 좀 신기해. 맞지, 그럼 어떡하냐, 하다. 진짜. 근데 진짜 실제로 잘하는 놈들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할걸? 진짜야. 너 풀 하나 마셔. 아니, 근데, 어? 막 숙제 존나 열심히 완벽하게 하면 그때 느끼지 않아요? 맞지, 그런 느낌. 맞아. 다 비슷한 느낌. 근데 다음날 까먹잖아요. 다 비슷한 느낌이야. 근데 숙제를 네 힘으로 막 그냥 다 푼 게 아니고 막 답지를 봐봐. 그러니까 답지를 본 것도 그냥 뭐 나쁜 그건 아닌데 근데 내 힘으로 풀었을 때. 아 그거 당연하지. 그거 되게 그렇긴 한데 그게 계속 가냐고. 그럴 때가 근데 봐봐. 답지를 보더라도 말했잖아. 답지를 보더라도 계속 말하지. 너희 공부에 밀도가 없다고. 공부에 밀도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답지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니까? 밀도를 높이는 답지를 보는 방법이 있고 밀도가 뭐예요? 알차게 진짜 그렇지 알차게. 알찬 거지 이해를 하면서 성적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공부라니까? 그런 공부? 근데 막상 답지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 아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냥 받아 적게 돼 있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밀도 없는 거지. 그니까요 어떡해요 그걸 해야지.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보여? 도넛지 적힌 게 한 개. 왜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지. 끊임없이 진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옛날부터 습관이 있었어야 되는 거 같아. 아니.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돼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고등학생 아니라니까 이게 다행히도 아니 한 달 아니 두 달 거의 한 달만 하고 이제 비슷한 거 아니야? 이거보다 남았지? 습관이 지금 21일에 있어야 되는데 21일 동안 억지로 그렇게 해볼까? 난 이게 하나 영어에서도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 맞지? 난 영어 공부랑 수학 공부랑 난 똑같아 보거든? 왜냐면 그거야 결국 독해 차이야 독해 차이야 봐봐 이런 문장이 나왔어 그러면 나왔을 때 너희는 방금 전에 다 녹아 줬대. 문법이 나. 다 대입해가지고 녹아 줬다 그랬지. 그 내가 잘못 독해한 거지. 예. 잘못 독해한 거야. 이걸 봤을 때 내가 처음 들은 생각이 뭐였어? 묵거예요. 인수분해 한다는 거였지, 맞지? 이게 올바른 독해라. 그러면 나갔으면은 내가 이거 독해 못했잖아. 세모 쳐놓고 아 항 네 개 있을 때 기본적인 사고는 인수분해구나. 그렇게 계속 한 개씩 한 개씩 완성해 나가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수학의 모든 문장들이 독해가 끝나잖아. 끝이야 그때 공부가. 영어도 똑같아. 다만 이건 수학 문제로 나온 거고 거기서 이건 수동태 막 그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수동태 나왔을 때 분명히 너희는 수동태일 때 이거랑 비슷한 실수를 하겠지. 아주 대충 그냥 대충 해석하는 거야 그냥. 대응대로. 근데 수동태도 수동태 나름만의 다 법칙이 있잖아 맞지? 어떨 때는 여기 뭐가 오고 바이가 오고 이거는 과뭐 원분사? 과거 분사인가? 갑분사. 뭐뭐 ED 막 그냥 나왔지? PP ED. 갑분사. PP ED? 뭐 PP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거 나오잖아, 맞지? PP. 과거 분사. 그러니까 나는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마다 밑에다가 썼단 말이야. 수동태의 구조는 이렇게 생겨먹었고, 이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독해 하는 게 좋으며, 그래가지고 다른 예시로는, 다른 예시로는 막 이런 게. 그런 거 학원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충.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나름 걸 못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계속 독해를 한다고 지금 되나? 영업하고 있어요 실패 중. 그냥 그렇게 공부. 지금부터 일본이랑 더 갈까? 근데 아직 안 늦은 것 같아. 저까지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1월이야 맞지? 근데 3월까지 되면 진짜 그때는. 다 나왔으면 2월입니다. 유유. 쌤 3월까지 습관을 그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3월까지? 무슨 소리야? 습관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거야. 습관 지금 어디야? 습관이 3월에 완성될 것 같아? 택도 없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니까. 어. 서서히 만들어가는 거지. 나는 지금도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맞지? 습관은 완성되는 게 몇십 년 동안. 계속 만들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 맞지? 모르는 문제 있을 때 세모하고. 내가 얼마 전까지 별표를 이렇게 쓰다가 이거 바꿔봤던 별표를. 맞다. 맞다. 예, 오늘 그렇게 쓰. 맞지, 맞지? 왜냐면 나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별표를 이렇게 쓰더라고. 훨씬 깔끔한 거야. 이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난 별이 좋아요. 난 그래가지고 별표를 이렇게 바꿨어. 아, 복주 같아. 아, 바꿨어. 복주? 저렇게 그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마음대로 해. 습관은 계속 교정해 나가는 게 맞고. 8일 뒤에. 너희는 계속 그렇게 해야 하며. 쓰는 코드는 있기는. 제발 내 편고! 일도 있는 공부를 좀 하세요. 응? 공부를 좀 완성해 나가세요. 알겠지? 공부를 완성해 나가세요. 정 만약에 너희가 진짜 1학년 때 시험을 실패하면 정시 봐야 되거든. 정시 봐려면 수능 공부해야 되거든. 실제로 우리 학원에는 수능 공부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지금 그러면 그냥 공부 말고요? 응? 그냥 시작 학교 시작 수능이 이제 정시에 올인하는 거지. 대박이다. 정시에 올인하는 거야. 어쩌면 그게 괜찮지 않을까요? 맞아. 3년 내내 그냥 수능 공부를? 언니가 정시 근데 어차피 내신 공부는 수능 공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험 다 보잖아요. 내신 공부. 아, 근데 서울대 가려고? 아니, 서울. 인서울. 인서울? 다행히도 내신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 아 그래요? 1등급이랑 2등급이랑 1점 미만 차이야. 알겠니? 내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능 성적이 80%가 내신 성적이 20% 정도. 그래도 좀 많이 들어가. 수능 공부라는 내신 성적이 20%인데 20%로 해봤자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1점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수능 점수 그냥 한 개 더 맞으면 4점이야. 그러면 4등급이 역전되는 거라고. 한 개 더 맞으면 낫지. 아 어떡해. 괜찮다. 쌤 학원에서 수능 공부하면 몇 컵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아 수능 공부? 그러니까 고3 애들이 하는 거지 지금 내신 조졌으니까 내신 조진 애들이 수능 공부하는 거야 고 이때부터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지 여기 학원에 있어요? 1학년 때 망하면 바로 그냥 지금 거 말고 아, 근데 지금은 일단 내신까지 다 준비하고 있지 애들이 왜요? 미래를 위해서 왜요? 모르잖아 역전될지도 그러니까 내신이랑 정시를 같이 공부하는 게 맞아 어차피 크게 다르진 않아 맞지? 크게 다르진 않아 학원에서 어떻게 시키지? 괜찮을 거 같은데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쌤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니까 밀도 있게 공부해 밀도 있게 공부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 계속 말하고 있지? 밀도 있게 공부, 밀도 있게 공부하는 건 1화는 무조건 이거 세모야 세모야 모르는 거 반드시 세모 체크해
모르는 거 반드시 시험을 체크하고, 내가 색깔펜으로 지금 문제를 독해하는 거 있지. 어떻게 독해야 되는지 설명하잖아. 그거 집중 있게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 집에서 영어 문장 읽듯이, 영어 단어 읽듯이, 어? 학력에 인수분해. 이게 탁 튀어나와야 된다고. 모르는 문제 될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독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답지 그냥 외우는 것 같아? 그때는 나한테 오라고, 그때. 해석 다시 해줄게. 알았어? 답지가 어려우면은 말해.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1단원 끝나고 2단원 끝나고 3단원 끝나가지고 3단원 사이에서 내가 모르는 게 없어. 그게 밀도야. 3단원까지 공부했는데 거기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밀도가 아니야. 뻥 뚫린 거야. 지금 내가 1단원 시험 봤을 때 다 맞을 수 있어? 아니요. 없지? 그 밀도가 없는 거야. 근데 1단원 내가 지금 시험 봤을 때 다 맞잖아? 그럼 밀도 있는 거야. 오케이? 진짜 약점이 없이 철저히 공부해야 돼. 약점이 존재하면 안 돼. 약점이 있으면은 짜증나야 돼. 족같아 아주.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 진짜 많이 해. 아, 이게 있으면 잠이 안 와야 돼. 잠 잘 자잖아. 똑같이 공부해도 막 얘가 조금 더 막 잘하고 그런 거는 그거 뭔 상관이야. 맞지? 애들아 항상 명심해. 정상에는 의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 있어. 너희들이 앉을 자리도 있어. 그럼 다 같이 열심히 하면 다 같이 올라가면 되지. 친구가 좀 더 잘하면 어떡해? 어때? 같이 가면 되지. 할 수 있어 진짜. 맞지? 그래서 진짜 너희들 되게 크게 걱정하는 것은 지금 수학학원 말고 공부 안 하는 거. 그건 진짜 심각한 거야. 알겠지? 국어 공부는 그래 솔직히 지금 말할 수 없지 맞지? 국어 공부는 말 못하겠어. 영어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영어 공부해야 돼. 저는 제 친구들이 다 저희 학원에 왔으면 좋겠어요. 연락이라 둘 다 하면 좋냐 말이야. 제발.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 아니야 이 친구들은 이미 망한 것 같아. 아 인천 친구들은 좀 에바야. 아, 다 내려왔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이지은도. 너희들 필기하는 거지. 필기하는 거 좋아하면은 영어 외웠으면 좋겠어. 필기 예쁘게 하면서 영어? 필기 예쁘게 하면서 노트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좋아요. 아, 저 그거 토할래요. 단거나 노트. 쌤 저 어릴 때 그러다 아빠한테 욕먹었어요. 왜? 예쁘게 하냐고. 맞아. 그냥 네 머리에 들어오게 해야지. 예쁘게 하면 이제 예쁘게 만들 너희 아버지가 아마 상 줄 거야. 엄청 울었어요. 진짜 초딩 때였는데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울었어요. 트라우마. 그래서 그 일 안 해요. 아 맞아. 무슨 서울대 학교 막 다니는 사람이 저희 학교 와가지고 강의했거든요. 근데 무슨 단거나 해가지고 막 공부했다고 막 그러면서 막. 단거나는 누구나 다 하잖아. 맞지? 뭐라고 하는데? 어떤 거요? 단거나. 그게 뭐예요? 한 권에다가 그거 내용 다 정리해가지고. 아, 짜증나. 왜 단거나를 하라니까. 단거나를 왜 안 하는 거야 대체. 단거나 해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네. 저 영어 그렇게 하는데. 단거나? 아 그냥 A4 용지에다가 하는데. 아니 그건 단거나 아니야. 형 잊어버릴 거잖아. 아니에요. 그거 외워. 안 볼 것 같아. 노트에다가 해야 된다니까? 노트에다가 단거나가 뭔지 모르지 맞지? 형은 모르지? 진짜 딱 야 그것만 보면은 다 나오는 거야. 그것만 보면 다 나와. 모든 개념들이 와 깔끔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 그런 거야. 나세. 그럼 그냥 출판사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책을 내주면 되지 왜 두껍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양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리고 그렇게 글씨가 많잖아? 너 다 안 사. 너 산 것 같아? 반박하셨다. 안 사. 그러니까 책 두께도 더 최대한 간결하고 너희가 보기 편하게 있어야 너희가 사지. 그렇게 자세하게 누구가 알고 있는 거 다 써도 너도 안 사. 그러니까 안 파는 거야. 그러면 책 언제 봐요? 뭔 책? 그냥 소설책 같은 거. 소설책? 그건 여가 시간에 틈틈이 봐야지. 나도 솔직히 책 안 읽어가지고 너한테 할 말이 없다. 그럼 안 읽어도 쌤 안 읽어도 되는 별 문제 없어요. 나는 안 읽었지만 나는 그런 국어 영역에 있는 비문학 문제를 정말 존나 많이 풀었지. 영어 독해, 영어 독해 문제도 존나 많이 풀었지. 영어 독해를 다 공부하잖아? 구문책이 한 번 끝나잖아? 구문이 너희가 단거나가 끝나잖아? 천일문 말했지 맞지? 천일문 그거를 마스터가 되잖아. 이 구문이 마스터가 돼. 그럼 막 진짜 독해가 하고 싶어. 막 문제가 풀고 싶어.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도 사전 문제가 존나 풀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 공부 한참 할 때는 하루에 한 번 풀어. 와 어떻게 그거? 하루에 한 번 풀어. 왜? 속도가 붙었잖아. 속도가 붙으니까 읽으면. 근데 그런 거 재밌대요. 당연하지. 개 재밌지.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마스터한 걸 써먹는 건데. 너도 네가 알고 있는 거 친구한테 설명이 좀 재밌잖아. 맞지? 이 병신. 재밌냐고? 이 병신아. 이것도 모르냐? 그래서 개 재밌어. 다음에 나 꼭 갖고 올게.
아 진짜요? 단거나 한 거 갖고 올까요? 제가 한 번, 아 단 거나 아 철일모도 있는 찾아볼게요. 철일모는 제가 되면 사올게요. 그리고 되면 그리고 솔직히 너도 내가 도움을 많이 주고 싶은데 공부를 안 할까봐 섣불리 아 근데 안 돼요 너무 진짜 어거 키우면 안 돼. 공부를 하고 오히려 혼자 하는 거네. 어거 키워주세요. 어? 다 올라타 뭐냐? 쌤 허리 휘어. 버스 제 고개 살려주세요. 아, 솔직히 진짜 너희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아 정이 많이 가는 제자들이긴 한데 진짜 그럼 데려가세요. 아, 쌤이랑 같이 살래요. 이 싫어야 너희들 인생 좋댈 거야. 같이 살면 인생 좋댄겨? 복수수 문제가 나왔어. 444번도 내가 어떻게 좋댄지 잘 봐봐. 야 복수수 Z가 이렇게 있대. 전개예요? 펄레 복수수 Z 바가 있대. 이 시기 성립하게 복수수 Z를 구하라 그랬어. 궁금한 게 뭐냐면 Z죠. A 플러스 복수수 Z야. 그렇지. 봐봐. 복수수 Z가 궁금하다 그랬지. 네. 그럼 얘를 일단 A 플러스 B I라고 해가지고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눠가지고 하는 게 정석이야. 정석. 맞아? 정석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애플이 뭐야? 애플. 애플. 사과. 사과잖아. 맞지? 복수수 Z를 물어봤어. 그럼 A 플러스 B I야. 맞아요. 이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독해야 완전히. 알겠어? 오케이. 어. 어제도 이걸 암기라고 한다면은 어제도 진짜 암기야. 근데 복수수 문제의 기본은 항상 그 Z를 몰라? 그럼 A 플러스 B I라고 놓고 그냥 왼쪽 오른쪽 비교하는 거야 그냥. 자 봐봐. 그럼 되겠지? 그럼 얘가 분명히 A 플러스 B I라고 이렇게 넣으면 될 거야. 여기는 Z 바라 그랬으니까 A 마이너스 B I를 넣으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싹 다 전개해. 전개해서 오른쪽이랑 비교하면 끝난다는 거야. 패턴이 정해져 있어. F야 F. 나 그래서 지금부터 애플이 사과임을 증명할게. 알겠지? 자 봐봐. 내가 할 건데 나 계속 내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수수는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눠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 아이가 이렇게 혼자 떨어졌잖아? 아주 기분이 좋았어야 돼. 맞지? 가비 너 혼자 있어? 뒤지게 맞을래? 그래서 재훈이 꼴을 해줘. 재훈이 패버리지 알겠지? 네. 실수부 이렇게 끼고 허수부 이렇게 돼. 분명히 내림차선 틀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쓰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실수를 꼬집어내면은 3A가 있어.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하면은 실수야. 얘가 아, 플러스, 플러스 B야. B. 플러스 B야. 플러스 B가 되겠고 여기는 EI랑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플러스 2B야. 그래서 이 플러스 2B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부가 깔끔하게 나오는 거야. 물론 너희는 네, 플러스 2B. 여기 EI랑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아, 네. 그러니까 너희는 맞아. 너희는 전개하는 게 오라. 전개하는 게 오라. 알겠지? 네.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그냥 더 넓은 사고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암산하는 거야. 알겠지? 너희는 평소 하던대로 하는 게 오라. 근데 우리가 두 바퀴째니까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암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난 이거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거든. 자, 그 다음에 얘 가면은 3B가 있어. 마이너스 A. 그렇지. 마이너스 A가 있어. 마이너스 A 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이게 EI랑 A를 곱하면 플러스 2A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해가지고 쓰면 될 거야. 얘는 실수부니까 3이 돼야 되고 A 플러스 B는 1. 그렇지. A 플러스 B는 1이네. 그리고 얘는 7이 되면 되겠지.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될 거야. 됐어? 그럼 2B는 6인 거니까 B는 3이 되겠고 A는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결론을 짓자. 알겠지? 봐봐. 복수수 Z 지금 이게 해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베스트야. 이게 베스트야. 이게 베스트. 복수수 Z를 물어봤으면 A 플러스 B 할때 놀라고. 오케이? 아 이렇게 놀라고 적혀 있어. A 플러스 B를 놓은 다음에 서로 같을 조건. 개수 비교. 개수 비교로 써. 개수 비교를 하나. 이렇게 A 플러스 B 놓고. 개수 비교를 하나. 이게 이 문제의 올바른 독해가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문제야 진짜 생각보다. 그 쓰라펜으로 예쁘게 필기를 좀 해놔봐 주면은 될 것 같아. 쌤. 내가 앉으실래요? 뒤지게 맞으면 진짜 토 나올 것 같거든. 저 흰머리를 줘. 조심해. 알겠지? 얘들아 혹시 흰실 필요하냐? 흰실 필요하냐? 좋겠다. 흰실이 공짜라서. 잘못생겨요. 열려 있어. 늘어나고 있어 요즘. 내가 아무튼 영어 공부 못하는 새끼들 있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건. 저 잘해요.
저 못해요. 이런 정도 해야겠다. 이거 완전 그 기초 있지, 기초. 잘하냐, 기초? 다들 우리 하고 와. 못해요. 진심으로. 그 단거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한번 해볼게. 아, 우리 네. 하고 와요, 얘들아. 태연아, 너가 인간됐다, 잔대네. 아니야, 아니야. 아, 끝났냐? 야, 근데 있잖아. 솔직히 강의 들으면서 자는 것도 되게 당연한 거야. 맞아. 당연한 거야. 나도 언어 시간 있잖아. 나 고3 때 언어 다녔는데. 9학년 다녔는데 갈 때마다 잤어. 아, 근데 쌤들 그 테스트 볼 때 무서워서. 못 갈 때마다 자가지고 그 국어 선생님이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었거든? 나를 외웠어. 그래서 내가 안 자잖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 오늘 안 자네? 나 맨날 이랬어. 아, 그 선생님이 잘 계시나? 얘들아, 진짜 우리하고 와. 영업하고 있으니 매번 실패하고 있는. 아무튼 독해를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면 되거든. 자, 복소서 Z를 물어봤지. Z를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A 플러스 B. 그렇지, 그게 올바른 독해라고. 그게 올바른 독해를 잘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은 A 플러스 BI라고 잡고 이제부터 이 문제를 풀어보자. 해봐. 해봐. 몇 번이지? 445? 45번. A 플러스 BI를 자꾸 풀어보는 거야. 어디요? 345. 345번이요. 왜 자꾸 넘겨요? 심심해서요. TV 보고 342요? 345번이요. 지식이 맞아요, 진짜. 존나 웃겨. 오지 5학번 말했어, 지금. 왜요? 어? 벌써? 밑에 것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신대 하세요? 한신대? 한시? 한신대. 한시 당연히 알지. 내 사촌 동생이 다녔는데. 이생 저도 했어요. 한신대가 4등급 아닐까? 맞아요? 응. 어떻게 알았어? 저희 오빠 고민해서요. 쌤 여가야. 뿔마 4학인데? 했어요. 뿔마를 안 썼네? 비제곱 풀 때도 뿔마 안 붙였지? 풀어요? 됐다야. 너 묻어있어. 봐봐, 이게 더. 맞지, 이거? 너 2장인 것 같아. A가 3인 거 알았어. 쟤가 4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5야. 왜 B제곱이에요? 왜냐면 합체 공식이야. 합체 공식. 예. 기사야. 영어야. 어, 밑에 것도 해봐. 밑에 것도 해봐. 영어야. 어, 밑에 것도 해봐. 언니가 36대 썼다요? 어? 36대랑 덕성열. 30도 유명하지, 한서산. 아니, 안 썼어. 쌤, 어디 풀으라고요? 밑에 것도 해보세요, 346번도 해보세요. 뭐지, 이거 맞은 표시가 있는데. 25 빼기 9는? 그럼. 14? 16. 16. 끝났어, 이제 채원이지.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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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6도 해보세요. 내가 뭘 그건지도 모르겠어. 할 수 있겠어 이제 이거? 응, 비지고플 때 조심하고. 쌤, 바다 붙어있으면 화수도의 보호가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아, 진짜 어렵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죠? 저 해주시는 말 하셨으니까 짤. 어렵다. 쌤 여과예요? 정답 그렇지. 아니에요. 오. 부탁드려. 은지 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히. 쌤. 화수 부분? 아 뭐야 씨발 못하겠다. 어떡해. 쌤 어떻게 되지? 아. 쌤. 응. 어? 응? 이거 아니에요?
저걸린 것 같은데. 맞아. 그건 좀 인정. 어. 아 이건 또 뭐야? 뭐야? 진짜 뭐야? 그렇게 나와? 나 씨발 안 붙을 것 같아. 선생님 이거 좀 더러워요. 장난 아닌데. 좀 더러워. 이게 실수라고? 아 네. 오. 클라스 15졌습니다. 아, 세 번 풀었어요. 오, 그 짧은 시간에 세 번은 봤어? 아, 연어서. 아, 어떻게 하지? 아, 뭐지? 빨리 풀어줘요. 자, 가겠습니다. 봐봐. 346번 봐봐. 정확하게 너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거야. 이거 봐. 이식을 만족시키는 복소수 Z의 허수 부분이라고 그랬지? 물어볼게. 네. 채원, 너 뭐 붙였어? 저 A 플러스 B 아이. 그 잘했어, 맞지? 그게 1단계야. 그럼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복소수 Z를 A 플러스 B I로 놓는 것까지 해서 맞지? 네. 너무 잘했어. 그 다음 뭐 했어? 그 다음요? 조끼 넣었죠. 넣었어? 어 잘했어. 2단계까지 잘했어. 그럼 거기까지 하죠 없어. 되게 잘했어. 알겠지? 봐봐. 근데 봐봐.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겼지? 그럼 그때가 중요한 포인트야. 그때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실력을 올릴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결정하는 거야. 채원이는 여기까지 올바야. 여기까지 대입을 하는데. 네. 대입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대입을 할 거야. 봐봐, 길게 이렇게 있어. 봐봐. A 플러스 B, I를 이렇게 넣었으며, 여기는, 여기다 I를 붙이는 거지? 네. I를 붙이는 거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A 플러스 B, I에다가 I 이렇게 썼지? 네. 그 다음에 채는 뭐 했어? 는 4-2i. 는 4-2i. 어, 그래서 그 다음 뭐 했어? 그 다음이요? 어. 아직 안 했는데. 그 다음 안 했지, 맞지?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거지? 계산 속도가 느리거나. 맞지? 아니, 처음에. 아니면은, 여기서. 하다가... 여기서 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거기가 포인트야. 그 나 같으면 거기다 써놔, 나는. 분명히 써놔, 나는. 왜? 나의 치명적인 단점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세모를 한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이 식을 어떻게 할지 몰라. 라고 나의 문제점을 써놔. 난 써놔. 반드시 써놔. 그래야만 치료돼. 몰라. 그래가지고 봐봐. 그러면은 해결책은 이거야. 해결책은 파란색이야, 파란색. 해결책은. 이게 지금 실수부랑 허수부가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히 I가 달려있는 부분과 I가 안 달려있는 부분을 나눠야 될 거야. 내림차순? 어, 내림차순 해야지. 그게 올바른 사고야. 그걸 안 했으면은 써야 되는 거야. 반드시 자기의 원인을 이렇게 쓴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 아,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눠야 된다. 기본이야.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눈다. 이렇게 너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적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만 치료가 된다고. 한 문제 한 문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나누면 이렇게 될 거야. 나누면 얘는 봐봐. 실수부가 누구 있냐면 A도 있고 얘를 전개하면 마이너스 B가 나와. 마이너스 B가 돼. 실수부가. 그리고 I를 갖고 있는 애들 튀어나오면 A 플러스 B 하고 I 이렇게까지 나와.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다를 해야지. 바가 없어지잖아요. 바가 없어지면서 허수부의 부호가 바뀌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 어, 나 저거 Z 플러스 Z바 I 분의 Z바 아, 에이, 하고 Z바 또 하는 줄 알고 저거 Z I 앞에 있는 Z 저거 바 붙었는 줄 알고 그거 계산해서 했더니 안 나와가지고 개멍청 아니야? 너무 멍청이네. 그럼 그걸 적어놔 빨리. 뭘 실수했는지를 적어놓으라고 생각합니다. 아 짜증나. 그럼 자 이거 얘 부호 바꾸면 되지?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I 이렇게 되는 것이며 얘가 4 마이너스 2I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4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2가 된다 라고 정리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서 막혔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어? 4번이냐? 5번입니다. 5번이. 왜 5번? 나도 몰라. 연립해. 연립하면은 와 진짜 똥멍청이가 허수 부분이니까 당연히 B를 구하는 거다. 네. B가 마이너스 1 나와. B가 두 개 빼면은 마이너스 어떤 2 거랑 어떤 거지? 얘랑 얘를 빼면 왜 빼요? 어 연립해야지. A를 없애기 위해서. 허수 부분이 뭐지? 봐봐. 끝났어요. 그것도 뭐냐. 빨리 적어놓으라고. 허수 부분이 저거 아니에요? I 앞에 달려있는 부분은 허수 부분이 그러니까요 부분이 저거 아니? 이거의 허수 부분 물어본 거 아니야? Z의 허수 부분 물어봤지. Z가 뭐지? Z? A 플러스 B 아이라고 처음에 잡았지. 그거가 B 아니에요? A랑 B를 거기 있는 B가 허수 부분이야. 그럼 여기서 B가 뭐예요? 이렇게 A 마이너스 B가 4라고 그랬지? 그리고 A 플러스 B가 2라고 그랬지? 네. 연립하라고.
열리페야 복소수가 못 들어요? 비를 구하기 위해서 복소수가 못 들어? 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아 나 병신이네. 저 이해가 복소수 이제 이해했죠? 아니 이해가 아니라 지금 실수를 다 통틀은 거야. 아 오케이. 아. 복소수는 모든 수를 통틀어서 그러면 그러면 있잖아요. 저거 하면 EA는 아 6이구나 죄송해요.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와 나 진짜. 근데 B가 어? 궁금한 거야. B 마이너스를 넣어주겠습니다. 아 힘들었다. 있어봐요. A 플러스 B는 왜 2예요?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어, 마이너스 앞에 있습니다. 뭐지 어디 없는 거지? 아 지금 너 마이너스라고 보내신가요? 혼란스러워. 여기 마이너스가 이미 있어. 왜 거기 마이너스가 있어? 아 묶은 거구나. 묶었지. 켤레 붙여가지고 마이너스인 건데. 아 켤레를 다시 붙여가지고 저거 저렇게 됐어요? 어 발을 붙이면 바가 허수부에 도움을 받고 있어. 아~ 그럼 빨리 다 그 세모 쳐가지고 빨리 적어놔. 어.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거 아 정말 저 좀 적을게요. 응 알았어.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치밀하게 적어놓으세요. 생각하니까 전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조만간 쉴 거야. 있어도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다음 주 풀 겁니다. 잠만요, 있어봐요. 이 다음 주 너무 어려워. 347번 좀 풀게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계속 어, 그러니까. 어, 너희 연습시키려고. 아, 이거 그거네, 돌아가는 거. 돌아간다고? 머리가? 네 개씩 돌아가는 거 있잖아. 아니, 아니야, 나 347번 풀 겁니다. 아, 뭐야. 아. 근데 B플러스는 내가 다 풀어주기로 했으니까. 자, 아무튼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네. 학원이나 네. 공고가하고 대기업 취직할 확률이 얼마나 돼요? 거기 적어. 대한민국 대기업 간 사람이 얼마 될 것 같아? 얼마 되죠? 100만 명. 100만 명? 채원이 갔어. 대박. 스카우트 밴드. 자, 갈게요. 저 되죠? 네. 자, 봐. 여기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에 대하여 Z 플러스 Z 분의 1이 실수가 된다고 그랬거든? Z, Z, Y 값을 구하라. 실수가 아니면 그냥 I만 있는 거예요? 잠시만. 어, 그렇지. 아니, I가 없는 거지. I가 없다고요? 어, 실수니까. 예? I가 있으면 허수잖아. 실수가 아닌. 언제 실수? 아, 실수가 아닌? 실수가 아닌 복수 Z면은 복수수 Z가 실수가 아닌 거 아니야? 아 실수가 아 그 Z면은 당연히 I가 0이 아니지. 실수랑 허수부랑 다 존재한다는 거지. 아 허수부 존재한다는 거지. 실수가 아닌 복수수 Z면은 허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I가 살아있다는 거고. 자 봐봐 여기서 Z 플러스 Z분의 1이 실수라고 그랬어. 근데 Z랑 Z바의 곱을 구하래. 그럼 네. 당연히 처음에 해야 될 게 뭐게? A 플러스 B. 그렇지 무조건 첫 번째 Z를 A 플러스 B라고 잡고 시작하는 거야. 스며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직. 네. A 플러스 BI로 묻는 거야. 잘했어. 얘를 이렇게 잡아놔야만 뭐 식을 만들든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A 플러스 BI로 잡는 거 맞아. 그 다음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어려워. 중요해. 이것도. Z 플러스 Z분의 1이 실수다. 이거의 정확한 표현은 실수기 때문에 허수부가 0이라는 거야. 네.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식을 통해서 뭔가 한 개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노란색을 지금 독해를 해냈거든. 잘 봐봐. 어렵다고 분명 말했다. 봐봐. 자, 실수부라는 것은 허수부가 0이다. 그럼 허수부가 0이다. 이런 방정식을 한 개 분명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러한 믿음에 의해서 이제부터 식을 쓸 건데. 봐봐. Z는 A 플러스 B야. 그리고 이제 Z분의 1은 플러스 A 플러스 B I분의 1 이렇게 나와. 얘에 I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이거 뭐 해야 돼? 그거 실수와. 어 실수와 해야 돼. 그렇지. 여기다가 실수와를 할 거야. 여기다가 A-BI를 이렇게 분모 분자에 둘 다 곱해가지고 실수와를 할 거야. 실수로 하면은 실수면 이렇게 되겠지. 다시 한번. 자 A 플러스 BI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분모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된다. 빠르게 암산할게. 자, A-BI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I가 있으면 안 돼. I가 있으면 안 돼. 자, 식이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얘는 지금 복소수거든? 그럼 그 다음 들어야 되는 생각은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눠서 표현해야지. 그렇지. 내림차. 아, 싫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당연한 거야. 복소수기 때문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누겠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야 돼. 무조건 모든 복소수는 무조건 그래야 돼. 책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실수부랑 허수부를 나눌 거야. 그런데 분수라고 쫄지 마. 분수라고 쫄지 말고 얘를 하트 공식에 의해서 찢을 거야. 형찬아 이 새끼야. 하! 저 새끼 진짜. 물 마시고 와. 빨리 물 마시고 와. 빨리 갔다 와. 아, 저 대단한 새끼야 진짜. 이제 왜 물 먹으려고. 게임은 안 졸지? 근데 이래놓고 어떻게 공부를 잘하지? 뭔 잘해. 썸빈이가 다 병신이야. 어. 썸빈이 병신이야. 재밌는 졸아야. 어? 급해서 계속 졸아야. 응,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랬어. 아 그래? 어, 원래 그랬어. 근데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그러니까 예전에 안 그랬어. 예전에는 졸면 내가 안 졸게 수업을 했거든.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없어. 왜요? 왜냐 이제 깊이 들어가야 돼 수업을. 두 바퀴째이기 때문에 두 바퀴니까? 깊이 들어가야 돼. 어, 깊이 들어가는데 원래 어쩔 수 없어. 깊이 들어가려면은 너희가 집중을 해야 돼. 아 근데 그냥 쌤 가만히 있어도 웃겨가지고 안 들려요. 잘생긴 거지. 와 나 자마 잘생긴 거지. 자마 뒤지겠는데. 재훈이가 쌤 못생겼어요. 자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할게. 맞아 버려. 어 맞네. 말했어야지. 빠져가지고 못본 척. 봐봐.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돼. 봐봐. A 플러스 B I에다가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 한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b i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묶어요. 얘 내림차선 정리하는 거. 근데 얘 하트 공식으로 이렇게 찢을 수 있겠어? 당연하죠.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 무슨 애들이 존나 태반이라고. 아니 생각하고 있어. 분수만 나오면 애들 일단 기겁을 해. 어. 맞지? 분모가 좀 이상하게 생겨. 문자만 등장하면은 숫자 안 쓰고 문자만 쓰면 애들이 똥을 싸 그냥. 누가 재훈이 얘기했어. 자 그럼 봐봐. 이제 I로 묶고 실수분 해서 모을 거야. 모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겠지. 자 실수분은 A가 있고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허수부분은 이렇게 되겠지. 허수부분 누구 있냐면 B가 일단 있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이렇게 있는 거야. 저게 0이래야 돼요? 그렇지. 얘가 이는 0. 그렇지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왜? 얘가 실수가 돼야 되거든. 허수부가 0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인 판단이 되는 거야.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돼. B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넘겨. 얘를 넘기면 B는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양변 B로 약분하는 거지. 양변 B로 약분하면 몇이야?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양변 A제곱, 얘랑 위치 바꿀 수 있는 거 계속 설명하고 있어. 분수 얘랑 위치 바꿀 수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1이야. 왜냐면 지금 궁금한 게 뭐냐. Z랑 Z 바지 맞지? 이제 이건 너희 외워 얘들아. 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얘는. 왜? 써줘 또? 맞죠? 어, A 플러스 BI 되겠고 얘는 A 마이너스 BI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와. 나 그래서 난 기본적으로 이거 외우고 있어. 나 이거 암기하고 있어. 심지어 나 가르쳐준 선생님은 이것도 암기하라 그랬어. Z 플러스 Z 반은 이것도 암기하라 그랬어 나한테. 암기하라 그랬어. 이것도 암기하라 그랬어. EA요? 어 EA. 물론 머릿속으로 계산해 그냥. 암산해. 이거 암기하라 그랬어 나한테. 너희들은 다 암기하라고 안 시키잖아. 근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암기시키고 싶어. 실제로 잘하는 애들한테는 다 암기시켜. 너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욕심을 많이 부리고 있기 때문에 매주 안 깼으면 좋겠어. 두 바퀴잖아, 맞지? 그래서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이 되겠다. 가 되겠어. 논리적인 흐름은 탄탄해. 얘가 실수라고 그랬어? 일단 이거 놓는 것까지는 할 수 있고 대입해서 분모가 허수로 돼 있네? 실수가 해야지. 한 다음에 얘가 실수야. 허수부가 0이구나. 그래서 내림차선 정리해가지고 허수부가 0 이렇게 딱 놓으면 된다.
논리적인 흐름을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거야. 너 이거 문자만 있는 식 보면 맨날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많이 익숙해져야 돼. 자, 그래가지고 와, 유형 두 개를 끝냈는데 시간 존나 오래 걸렸네. 오늘 2차 방정식까지 나가려고 그랬는데. 2차 방정식? 어. 싫어해요. 오랜만에. 됐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쉬고 갑시다. 우리가 몇 분까지 쉬면 되냐? 9시. 9시까지 계속 47분. 47분까지 쉴 때 다가 되지? 47분까지 쉬면 돼요. 9시. 9시 싫어 아니야? 아, 잠 너무 많이 와. 왜 전화했어? 학원 10시 왜? 그치? 그치? 여기 이재현 임채원 데이든 원장쌤 있을 걸? 아까 원장쌤 알아봤어. 없을 수도 있어. 바쁘다. 아야. 아, 여기만 여기만 기세. 완벽해. 완벽해.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작업하는 거. 고르기 까먹었냐? 와 진짜 예전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었는데. 원천 이렇게 할 때 왔었냐? 이 천국의 맛을 못 느꼈군. 아니 이거 로그인 됐다고 떠가지고. 와 들어가 봐. 메이플 얘기 아니야, 쟤? 걔한테는 진짜 메이플 충이냐? 야. 알았어, 끊어. 존나 웃기네. 아니, 아무도 안 하는데 넥슨 아이디가 로그인 됐다고 떴어. 방금? 응. 제발 해킹 당해라. 시발. 좋대. 제발. 진짜 개좋대, 시발. 왜 그래, 이. 해킹. 해킹 잘못된 거지 얘들아. 킹. 아니야 나 넥슨 그런 적 있어. 씨발 안 돼 진짜 좋대. 제발 해킹 여기 이때까지 그래 얘 그래서 넥슨이 문제야. 해킹 너무 자주. 불 꺼줄 거 아니? 아니. 제 문말이 있다. 진짜 쫄리네. 보여줘. 지우 몰라. 지우씨 아니라 지우씨구나. 그래 봐 다시. 위에 뭔 얘기 안 했어? 위에 봐봐 뭐 해? 했는데? 로그인 되었습니다. 죄송. 뭐 한 거야? 아니 뭐지? 계속해. 왜 계속 뜨지? 시발 여기? 뭐지? 예쁘다. 진짜 나 저런 입술이고 싶어. 나도. 나도. 재훈아! 응? 나네. 내질라고. 미연! 윤! 미연! 미연! 나한테 안 그래. 너가 싫은 건 안 그랬어. 나랑 마몽드 살 사람 없니? 야 같이 살래? 어. 아, 나 그 네가 갖고 있는 블러드 오렌지가 오늘 나... 사면 안 될까? 아 나 지금 오늘 나 오늘 9,000원 있어. 응 그래? 그래? 이렇게 내가 그럼 4,500원 4,000원 나는 9,000원 왜 9,000원인데? 아 4,000원 병신 병신? 나는 9,000원 병신 아 9,000원 있겠지? 8,000원 알고 보니 귀엽게 다 살았나. 4원짜리 존나 부자야. 응.
9,000원. 딱 9,000원? 어, 대단. 내가 나올 때 새거 왔거든? 그거 사려고. 아, 블러드 오렌지 사고 싶어. 나도. 나 다 썼거든. 너 옆에 네이플 아니야? 그래서 나 그 아름다운 플러스 오늘 때가 존나 기다림. 8시 이벤트가 있는데 내가 못 들어가니까 시킨 거야, 오빠한테. 지금? 아니, 지금 8시 41분이잖아. 그냥 한 거야? 이미 했지. 오빠 해준 거야? 응. 뭐? 확인해준 거야, 해킹해봐. 해킹 됐어? 안 됐대. 아니, 나 존나 병이 생긴 아빠? 왜? 돈이 털려나? 그거 확인 좀 해준대. 세계야. 아, 근데. 뭐 시켰냐? 아, 어. 뭐 시키? 그냥 옷. 그냥. 아, 지금 끼게? 한주여행이라는데 47분까지를 그랬나? 응. 좋겠네. 키친이야. 아 진짜? 몸에 안 나갔어. 잠시만 편집하면 다 내리더라. 아 진짜? 세상에 제일 쉬운 게임이래요. 편집만 해. 편집 사용한다. 근데 너 거울 있냐? 아, 네. 아, 잠아, 나 지금 써도 되는지 잘 것 같아. 빨리 자라. 눈이 풀려서 안 되겠다. 자자. 나 자더라도 조심해. 데리고 아무도 깨우시지 않았다. 아니, 선생님 들어서 야, 쟤 깨워. 집 갈 때 깨우, 아니, 집 갈 때까지 깨우지 말자. 아니, 선생님이 깨우게 되어 있어. 나 어떻게 나가냐? 어, 그러게. 하고야는 같이 있는 거 아니지? 너, 너 책상 타. 오케이. 일단 이 가꾸나게 넣어줄게. 아니 아니야. 뭐야? 어쩌라고? 한 문제가 한 10분 넘, 아니 한 5분 넘게 하면 못 버텨. 어, 12시간이 한데 뭐지? 나도 아마 그쯤까지 잔듯. 야, 방학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많이 잡아야 돼. 난 방학 3월까지. 아. 어, 나 네 4월까지 가자. 나도. 개그럽다. 괜찮아, 우리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 아, 일주일 학교 끝나는 거야? 언제 나오지 그거 결과? 우린 31일. 우리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졸업시켰어. 다 같은 중학교 다 똑같아. 31일. 아 싫어요? 8일 나왔어요, 8일. 아 미친 거 아니네. 아 나 진짜 장학 가야 돼. 제발 대표. 나 대표 가고 싶어. 아니 이번에 수요도 터지고 수요고도 다 터졌어. 연수에 관심 없어. 아니 근데 수요고 다 우리 학교에서 존나 많이 수. 태어난 애들 다 거의 다 장학 가지. 터질 거면 저원이 영인초 뒤에가 장한 거 아니야? 어. 와우.
대평은 중1학교랑 붙었는데 나까지 똥거리 씨발 난 붙어있지 않아?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붙어있고 고등학교랑 좀 떨어져 있어. 아 진짜? 헐 나 뭐지? 이지 아빠 차 타고 맨날 오면서 나? 응 태평 백퍼 지각 한다량 인정 지각이 아니라 그냥 떨어질 거거든. 맞아. 야 미주학교에서도 여자 대평방이 야 대평이 이번에 터졌다며 이번에 그래도 명예인도 많이 뽑더라. 한 다섯 명? 뭐? 다섯 명? 다섯 명 좋아. 일단 대평 좀 망했어. 사람 개 많아. 안녕하세요. 진짜 개 같으시다. 앞에 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도 꺼주세요. 이 인행도 꺼줄까? 헐. 이유는 핸드폰 안 될 거야. 저 뭐야? 애기는 다. 존나 못생겼어. 나 한신대 어떠냐고요? 네 뭐라고요? 한신대. 한신? 네. 한신대 어떠냐고? 네. 나무랑 저들은. 한신대가 뭐 줄임말이에요? 한신대요? 아 그래? 야 나름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니까 성공한 인생이지. 인생얼만 가면 잘하면서 다녀야 돼. 성공한 인생이지 그 정도죠. 와 씨발 뭐야 형님. 뭐 오빠도 가는데? 어? 오빠도 가는데 기린이라고 얘들아 대학 가간다. 국밥 새끼도 가네. 아나 씨발 계속 야 너희 한신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밥 새끼네 존나 웃겨. 뭘로 간 거? 수능 수시? 수능 정신없이 아 정신없어 어 몇 등급이야 말해봐 거의 4, 5등급 4, 5등급 아니야 거의 다 4등급이고 5등급 국어에 3등급 역사 그리고 나머지 언니 국어 2등급 가영? 그건 아니지 나영 나영 얘들아 한신대 갈 수 있단다 니들 4등급 다 맞으면 할 수 있어 어, 할 수 있어 한신대 좋아요? 어? 좋아요 한신대? 광화문 다르지 않은데 서울이에요 서울? 서울에 있지 아닌데? 아, 저도 화성인데 맞아요 경기도권 경기도 언저리에 있는 맞아, 경기도 언저리에 너무 잠이 와요 인경기는 할 수 있겠네요 인경기? 인경기? 야 오케이 오케이 거기 세? 아 세지 맞아 동남보건대 졸라 세지 동남보건대 근데 연구소나 일본어 아니 가까운 곳으로 치면 네 등급 한 7등급? 아, 풋! 이게 PPT가 또 없어졌네? 헐! 김옥디다! 봐봐! 348번이야! 자, 진짜 없어요? 1 플러스 I 플러스 아무 손대지 뭐 그냥 헐! 개오른 말이다 저렇게 하는 거! 헐! 짠다! 저도 안 돼! 벌써 힘들어! 자, 이렇게 조절했을 때는 기본적인 지식들 몇 개 필요하겠지? 일단 자, 작성해보자고 예전에 내가 복수수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복수수의 여러가지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심지어 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어 그거 3으로 나누는 네. 거 아니었어요? 어 맞아 정합니다 I의 1제곱은 정확하게 I가 될 거야 네 맞지? 예 I의 제곱은 몇입니까? 2 마이너스 1 되겠고 I의 네. 제곱은? 마이너스 I 그렇지 여기다가 I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1. i의 4제곱이 되는데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1되죠 i의 5제곱은 양변에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그럼 뭐야? i 똑같아요 어, i의 5제곱은 i죠 여기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i 6제곱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규칙성이 발견된다는 건데 이걸 우리가 i의 뭐라? 주기성 주기성 그렇지 나이스 아이는 4를 주기로 가죠. 지수를 3으로 나눈다는 거 아니었어요? 어,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한 이런 걸 물어봤어. 이게 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4로 나눈 어, 이걸 4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그랬어. 얘를 4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4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4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해서 1 남아요. 나머지가 몇이지? 3남죠. 그래서 얘는 어, 존나 고쳐하고 I의 세제곱이라고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거였어. 자, 그래서 I는 이렇게 4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 얘기했었지. 만약에 I와 I 제곱과 I의 세제곱과 I의 4제곱을 더하면 이게 몇이다? 그것은 1 0이다. 아 그러게요 네 개 연속해서 더하면 0이라 그랬지 0 플러스 마이너스 1 네. 왜냐면 얘가 i가 되겠고 얘는 네. 마이너스 1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i 되겠고 얘는 1 되는 거니까 오키. 얘랑 얘 더하면 0 얘랑 얘 더하면 0이지 오키. 근데 더 신기한 성질은 이런 성질이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은 얘를 만약에 i 5제곱 플러스 i 6제곱 플러스 i 7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들아 얘는 정리하면 i가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i 되겠고 얘는 1 되겠고 얘 i 되겠고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거든 맞아? 자, 얘 일단 더하면은 얘들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4개씩만 묶으면 무조건 0이야. 네. 순수에 상관없다 그랬어. 봐봐.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개로 묶어서 합치잖아? 그럼 얘랑 얘랑 죽고 얘랑 얘랑 죽어가지고 0돼. 네. 맞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뒤에서부터 이렇게 4개씩 엮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 0대 0. 0 된다고 했지. 그래서 4개씩 묶으면 무조건 0 된다는 거야.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물어봤어. 그럼 이 문제를 물어보면은 항이 모두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볼 몇 개? 항이 100개. 100개. 101개. 101개야. 아 그러네. 1이 있네. 여기 1이 있으니까 이게 아이 요리부터 여기까지가 100개고 한 개가 되는데 내가 이거 뒤에서부터 묶는다 그랬지? 네. 뒤에서부터 묶는 거야? 네. 뒤에서부터 4개씩 묶으면 무조건 0 되거든? 네. 그러니까 아이 100 4개씩 묶고 4개씩 묶고 4개씩 묶고 4개씩 묶으면은 정확하게 여기가 4개씩 묶어지지. 25개로. 근데 다 0이지. 1! 그래서 정답은 깔끔하게 1이 나오는 거였지. 1! 뒤에서부터 묶는다는 게 아이디어였어. 아, 0. 그리고 세 번째 성질로는 이런 게 있었지. 봐봐. i분의 1, 이 i제곱분의 1 더하기 i세제곱분의 1 더하기 i4제곱분의 1도 0이야. 얘도 0이야. 왜 0이에요 선생님이랑 물어보려면 실수하면 돼. 여봐, 여기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마이너스 1 되고 얘 마이너스 i지? 그럼 플러스 i가 되고 얘는 1이지? 플러스 1. 실제로 얘도 실수해보면은 다 4개씩 합쳤을 때 0이 돼. 그러니까 얘도 주기성을 따르는 놈이야. 얘도 4를 주기성을 따르는 놈이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은 4개씩 묶어준다가 원칙이야. 네. 4개씩 묶어야 돼. 그랬을 때 0 된다는 거야. 네. 4개씩 묶었을 때 0 된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있는 349번도 있지. 걔도 4개씩 묶었을 때 깔끔하게 0 나오는데 당연히 뒤에서부터 묶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히 뒤에서부터 묶었을 때 0 나오는 거니까 349번을 지금부터 풀어보시고 350번도 풀어봐. 풀어봐. 현재 내가 많이 사랑하는데 저거 좀 줘줘. 빡빡 깔아먹기. 1, 2월 3, 4, 9 남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선생님 얘들아 49번 뭐 나와? 마이너스 2요. 어떻게? 마이너스 1 넣었어. 나도 1 넣었어. 왜? 나 2 넣었는데? 나도 마이야. 마 A 플러스 사실 9 같아. 얘들아 사실 답이 써있었어. 아 마이야? 네. 나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A가 마이너스 1임. 그래, A 마이너스 1. A. B는, B도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 B도 마이너스 1이니까 얘들아, 답은, 정답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입니다. 벤지엔님이 좋된 것 같다. 사실 50번 높구나? 봉지를 사서 좋아했더니만. 근데 이거 없죠? 밑에 10이 같은 있잖아. 배를 탔어. 썰어. 나 요즘 피오가 좋더라. 내 스타일이야. 오조라는 건지 모르겠다. 아, 너무 좋아. 얘들아 나 백현이랑 결혼할 거 응원해줘. 진짜 많은 거 같아. 몇 살 차인데? 8살 차이. 그래서 내가 12살까지 허락한다는 거 괜찮아. 했잖아. 나도 민경훈이한테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내용을 쳐봤어요. 민경훈이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쳐봤는데 민경훈 뒤에 미리 거기 지식인에 누가 올려놨더라고. 저 민경이랑 아 얘기 뭐였다. 민경훈 담배 피웠대. 처음 알았어. 니도 피잖아 병신아. 뭐 누가 나를 핀다고? 재훈이 형. 재훈이 형. 재훈아. 야 끝나 같이 피고 가자. 심하네요. 대박. 남는 거에서 한 대만 줘. 뭐 이제 힘들어 필 수도 있지. 재미 제자한테 인사 한번 하죠. 재훈아. 네. 왜? 인사가 요즘 힘들게 하냐? 아
어떡해. 왜요? 민석도 힘들게, 힘들게 하는구만. 우리 또 재우고 괴롭히. 재훈아, 민석아 뭐 이상하게 부르면 바로 나도 말해, 알겠지? 누군지? 아, 바로 불주먹 나간다. 귀신지? 헐. 남의 집 소중한 딸을. 쌤의 주먹은 성별을 가리지 않아. 정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서라면. 저는 담배를 세상에 제일 싫어합니다. 맞아라고. 그래서 재훈이랑 같이 다니는 제 학교에서 친구 한 명밖에 없는데 근데 그 친구가 담배 피는데 쟤는 안 피잖아요. 돼요? 아 진짜? 아 귀여워. 제가 아픈 친구야. 재훈이 유일한 친구가 배지연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배지연 얘기하는 거지? 아니요 저는 제 친구가 아니고 쟤랑 결혼한 사이. 아 맞다. 아 맞다. 와 이제 남자친구도 까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 신혼생활 한번 해보시겠다. 역대급이다. 축하해. 쌤, 쌤, 아니지. 엔지는 가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어떻게 하는지. 많이 해봐. 쌤, 나 알아. 아, 인터넷 느낌 한지. 아! 나 가망이 없어. 이거 맞는데 어떻게 그랬어? 아, 선별이구나. 아, 되게 미친 거 아니야. 뭐였어? 네. 가망이 없다. 쌤, 근데요. 네. 이거요. 네. 네 개씩 묶고 했잖아요. 근데 숨을 이걸로는 안 돼요. 외국 이거 진영이 해야 할 수 있어. 하면 이거 똑같은 이 색깔 지려버리고 싶네. 4개씩 묶으면 28? 28? 아니 4개씩 묶으랬잖아요. 응. 이게 30개잖아요. 응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맨 뒤에 두께 남지 않을까? 네? 맨 맞아. 뒤에 두 개랑 그 맨 뒤에부터 묶었다는 거야? 모기가 앵앵 거리다. 이거 아쟁 소리야. 다시 한번 말해줘. 4개를 묶으랬잖아요. 어 맞아. 30개니까 28개가 묶이겠지? 네. 그렇잖아요. 어. 그러면요, 맨 뒤에서부터 이거 두 개가 남죠. 맞아, I 플러스 2야, 나는 얘기들. 그러면요. 근데 그게 0이 아니야. 나 왜 자꾸 A 0 나오지? 응, 맞아. 답은 이건데. 어. 그것까지 같이 더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하시소. 뭐라고요? 아니, 현실을 같이 더해야지. 잠깐만, 얘랑 이러고. 기생이 이게 28개의 합이 이거라는 거야? 네? 28개 합? 어? 28개 합이 이거야? 뭔 소리예요? 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그니까! 아니 그니까 이거는 저는 썼던 식이고 그니까 이거 두 개가 남잖아요. 어 그것도 최종적인 결과에다가 더해줘. 마이너스 1에다가 에?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그냥 아니잖아.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하면 되지. 뭐라고요?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하면 되지. 아니 그니까 이게 왜 나오냐고요. 나도 몰라. 네가 낸 결과인데 내가 어떻게 아냐. 아니 쌤으로 와봐요. 어. 아. 오케이. 어. 와봐요. 찾아줘. 다시 하셨으면 되나? 그럼요. 너무 잘하고. 렌지는 이미 망했고 이미 틀린 거. 렌지도 망했고. 아 쌤 와보라니까요. 349번이 많이 틀린다고 뒤에 이게 처음 들어. 아 쌤 진짜. 어. 그니까요. 그니까. 응. 요거는. 이거는 특강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0개가 나왔잖아요. 어. 그니까 여타 쓴거는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응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짝수만 모시기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줄게. 아 짜증나. 자 가겠습니다. 350번 못 풀어요. 제가 이거 써놓은 거 봤거든요. 필기한 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갑니다. 게이상. 아니야. 해주고. 자 지금은 안 돼. 벤진 좋댔다. 야 나했어. 벤진 이제 아이스마스. 네? 야 이제 뭐 49번도 못 풀었는데 50번을 하고 계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노가다 하라는 거잖아. 현주야 맨 앞에 두 개 남아. 아 맞아 나오지 않았어. 아 쌤 앞에 맨 앞에 두 개 나오는 거 알겠는데 그걸 못 하겠어요. 맞아요. 네, 49번? 나 나왔어요. 야 두 개 남지. 쌤 몰랐어. 앞에 두 개 남지? 네. 그럼 왜 정리를 못 하냐고. 아 맞아 남는지도 몰랐다. 몰라. 두 개 남잖아 맞지? 네. 이제 네 개씩만 없어지니까. 그럼 얘도 마이너스 3이잖아. 뭐야? 맞다! 설명 실수한 거 아니지? 실수와 얘만 실수하면 되잖아. 아이 곱하기 맞아 저거 실수해서 그 아이 세제곱 돼가지고 마이너스 아이 한 다음에 마이너스 아이 분의 1 해가지고 근데 아이 곱해도 모지가 똑같아. 나 뭐지 저거 4개씩 누가 그러네. 마이너스 아이의 세제곱에다가 얘 아이 되지 맞지? 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아이지. 건반 아 네 그럼 플러스 아이 플러스 아이 어 뭐야 뭐 정체소 어 마이너스 없잖아. 맞아. 어 없잖아. i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i의 i 이렇게 되잖아. 네. 나쁘다 마이너스 1이잖아. 아 그런데? 어. 여기서 답이 뭐라고? 그럼 얘는 아무튼 i를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마이너스 i지 얘는.
아니 마이너스 아이 분의 아이 나와서 분명 아이가 나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건 호랑이라서 그래. 저거 네 개씩 나와. 오라이 오라이. 봐봐. 얘도 지금 이렇게 되지? 돼지? 이렇게 해가지고 돼지? 어... 돼지 잊었잖아. 어 미안. 나? 해봤어. 한번 계산해보래. 근데 지금 이 I라는 거 자체가 4를 주기성을 갖고 있으니까 4개씩 묶어서 계산하자 라는 게 이 문제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라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어? 근데 이게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걸 4개씩 묶으면 0이 안 나와요. 아, 그 다음에 0 안 나오지. 항상 0이 나올 거야 착각은 버려. 어떡해. 그러니까 이렇게 4개씩 묶으면은, 봐봐. 4개씩 묶으면은 어떤 답이 나오냐면, 잘 봐. 다시 한번 써볼게. 좀 길게 써줄게. II의 제곱 플러스 3II의 3제곱 플러스 4II의 4제곱 플러스 5II의 5제곱 플러스 6II의 6제곱 플러스 7II의 7제곱 플러스 8II의 8제곱 이렇게 되거든. 점점점점 되겠어? 네. 근데 잘 봐.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앞에 있는 4개를 묶어내면 어떤 계산이 나오냐면 얘는 그냥 i고 네,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2고 얘 마이너스 3i가 되고 네. 얘는 4가 돼. 네. 그러면은 실수분끼리 계산해보면 몇이냐면 몇 나와? 2. 2가 나와. 마이너스 2i. 그리고 얘 마이너스 2i가 나와. 그러니까 이 4개 묶었을 때 2 마이너스 2i가 나온다고. 네. 그런데 뒤에 있는 4개도 묶었을 때 똑같이 2 마이너스 2i가 나온다고. 네. 헐 존나 개꿀. 그럼 마지막에 뒤에 29랑 30이 안 묶거든요. 어 근데 봐봐. 얘는 일단 얘 4로 나눈 나머지 1로 바꿔주고 얘 4로 나눈 나머지 2로 바꿔주고 4로 나눈 나머지 3으로 바꿔주고 4로 나눈 나머지 4로 바꿔주면은 정확하게 얘도 5i가 되고 얘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7i가 되고 얘 플러스 8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87이 실수끼리 더했을 때 2가 나오고 허수끼리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2i가 나와서 4개씩 묶었을 때 2 마이너스 2i가 나온다고 공통적으로. 그럼 얘를 전부 다 정리해봤을 때 4개씩 묶으냐면 몇 개의 묶음이 나오니? 7개. 7개의 묶음이 나오거든. 그럼 분명히 2-2i가 7개가 나올 거야, 이렇게.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던 누구냐면은 29, 29에 29제곱. i의 29제곱이 나올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30에 i 30제곱이 나올 것이다 가 되는 거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된다는 건데 자, 얘를 계산하자. 그럼 얘는 또 4로 나눠야 되겠지? 그러면 i의 1제곱이 될 것이고 대박. 얘 4로 나누면은 이 제곱이 될 것이니까 마이너스 30! 얘 마이너스 30이 되겠고 얘는 그냥 29i가 되겠지. 그래서 얘랑 깔끔하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14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30 해주면 마이너스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14i는 플러스 15i! 플러스 15i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이. 마이너스 3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지금 4개씩 묶는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잖아, 맞지? 맨날 0이 나온다는 편견을 버려. 알겠어? 편견.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고는 아이의 주기성이 몇이다. 4. 그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문제를 풀면서 너희들이 계속 경험을 쌓아나가야 된다고. 예. 알겠어? 예. 아이의 주기성은 4야. 편견을 버려. 다 똑같게 나오겠냐? 예. 다양하게 나오겠지. 예. 행운을 빌게. 예. 맞지? 예. 아이의 주기성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었어. 우와. 정말 잘 해보겠다 진짜. 야, 진짜 그거 안 되잖아. 돼요? 나 신신을 갔다 왔지. 헐. 너무 괴로워. 민님. 너 얼굴 보는 데가 더 괴로워. 가면 진짜 이거. 가면만 쓰면 되겠어? 얼굴 웃겨 없냐? 안 되겠다. 오늘은 햄버거다. 뭐야? 쌤! 거기 가세요. 어디요? 새우 생긴 마우스터치.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어때요? 여기 중상? 나 가게 옛날에 싼 줄 알았더니만 좀 이제 맥도날드랑 그냥 삐까 치던데? 맞아, 마우스터치. 되게 싸요 요즘. 근데 사이버거 맛있지 않아요? 진짜 맛있지. 나 사이버거 먹어. 야 마우스터치 뭐 들어가? 무조건 사이버거지. 뭐 들어가 있어? 그냥 치킨이랑 와! 피클이랑 양파랑 양배추. 그 치킨이 스무스해. 난 토마토가 있어야 맛있는데. 토마토 있으면 따로 있어. 뭐, 나는 시루가 있을 때 맛있는데. 갑자기 여친이랑 둘이 가서 먹은 적 있으세요? 많이 먹었지. 내 심심하면 데리고 갔는데 진짜 생각해. 너는 누가 냈어? 김재훈도 여친이 있는데 진짜 내가 뭐라고. 진짜
그러게요. 그건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어쩔수록 자살할까? 어떻게 자살해요? 목공 찌르게요? 어? 바이러스, 바이러스 덩어리거든. 세상에. 냄새. 빨리 한번 되면 게임 끝이야 그냥. 분필카라도 존나 많거든. 아, 너무 싫어. 되기면 알지? 아, 쌤 그걸로 양치하세요. 아, 양치하세요. 아 미쳤냐? 아, 근데 버리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놓은 거야. 아, 진짜. 여자친구 안 생길만 해야지. 취약하다. 어, 자, 이렇게. 아. 자, 야, 얘 넣어줘. 자, 이번 문제 풀면. 자살도구. 이번 문제 풀면 이거 줄게. 야, 풀지 말자. 자, 미행도구 한 세트 드립니다. 야, 진짜 많이 줬다, 진짜. 그리고 아무도 풀지 않아. 존나 극혐 맞지? 야, 그리고 이거 누구 거냐? 너 내 거지, 이거. 아, 저 거요! 아, 씨발! 그만 좀 버리고 다녀. 뒤집어 침 맞고 좀. 저게 사랑이에요. 저게 나한테 없었거든요. 맞아. 언제였지? 언제? 근데 그때 토요일인가? 깨어져 있어. 이것도 같이 선물로 줄게. 아. 아니 저 이거 이렇게 세트로 네 개 배지를 달고 다니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울 뻔했다고요. 다 웃기는 게 왜 없냐? 어, 그러게. 그래도 웃기는 게 없어도 이거 맞지. 자, 아무튼 가겠습니다. 봐봐. 자, 우리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 꺼합시다. 복소수 특강 2야. 복수 특강 2입니다. 와, 진짜 토할 것 같아. 자, 복수 특강 2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본적인 복소수 몇 개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만 인생이 순탄할 겁니다. 뭐라고? 자, 여러분의 대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소수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있지? 네. 그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야. 플러스 i. 있죠? 아마 대박. 1마이너스 i분의 1플러스 i는 얘를 실수하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냐면 실수하면은 여기 달려있는 i가 그냥 그대로 옵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얘가 i라는 것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실수하면 똑같이 나와요. 네. 이게 i입니다. 알겠지? 같은 얘 여동생으로는 이게 있어요. 여동생. 여동생입니다. 얘는 계산했을 때 간단하게 마이너스 i라고 나와요. 암기하세요. 암기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얘가 i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답이 i예요. 얘가 i이기 때문에 아니네. 바로 i의 100제곱은 1이면은 i의 4제곱이니까 넷.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넷. 이렇게 풀어야 돼요. 기립박수. 아이들아, 내 얼굴만 보고 그만 박수 쳐. 아, 피곤하다 진짜. 진짜 싫어. 나도 해줘 해요. 선생님이었다. 뭘 해줘 임마. 좋다. 아, 그것만 한다 이거였어. 진짜 관둔. 진짜요. 아. 던져서 쑤셔 넣으세요. 그럴까? 던져버릴까 그냥? 아. 안 돼. 눈동자를 이걸로. 아. 안경을 방탄유리로 바꿔봐. 너 눈 닦아봤냐? 치약으로. 상상했어. 진짜 뒤질 줄 알았어, 진짜. 그거 맛있어요. 이거? 네. 먹어볼래? 가위로 잘라가지고 줄까? 싫어요. 자, 여러분, 일단 암기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속도 향상을 위해서 암기하시고요. 다음 거 이것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EMQ. 봐봐. 1 플러스 i의 제곱이요. 1 플러스 i의 제곱이요. 2i라는 것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 니은, 니은.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라는 거 암기하는 게 좋아. 왜냐면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 보면 실제로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1당 아. i의 제곱은 아, 서로 그러네요. i 제곱. 그렇지. 나오거든? 이거 암기하셔야 돼. 우와. 선생님, 굳이 암기할 필요 있나요? 그냥 계산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 근데 암산으로 이거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암기를 안 하면은 이거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이 꼴이 나오면 2i를. 2i라는 걸 암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있어. 모르겠다 진짜. 다 맨날 나가 있어. 아니, 나 진지 빨고 섞어야 되거든. 진짜 너 어려워. 니가 조된다니까 진짜. 암기하세요 빨리. 야. 어려웠어요. 안녕네. 안녕네. 된 것 같아. 네. 된 것 같아. 여기까지 더 암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 진짜 이거까지 암기. 야, 이거는. 쌤이 진지하게 수업하면 참 미워요. 근데 어떡해, 근데. 내 이제 진지 안 빨면 애들아. 너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지 마요. 아니, 봐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도 중요해. 헐.
봐봐. 2분의 2. 2분의 1 플러스 i. 여기 있다. 잘 봐봐. 예, 잘 봐봐. 분모를 제곱하면 2가 되고요. 분자는 제곱하면 뭐라고 했어? 2i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i야. 대단해. 아, 수고해. 이걸 모르면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안 보여. 각이 안 보인다고. 대박적.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있는 3개 있지. 네.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저거 책 써져 있어요? 책이요? 안 거의 안 써져 있으니까 이거는 써가지고 붙이세요 빨리. 코드 쓰이. 주대용. 예. 저는 행추가요 행. 나는 띠득두가. 역시 아무리 해도 직업을 잡는 사람. 띠득두가 주대요. 아 귀여워. 코드 쓰이. 언니가. 사랑아. 월드기. 진짜 뭐 존나 태우고 싶어. 아주과장이야. 와 안되겠다 진짜 오늘 인턴도 안 먹고 돈이 참을 수 없다. 저랑 같이 먹으실래요? 왜? 어? 왜? 쟤너 갖고 가서 우리 집 문제도 먹을래? 네. 그래 제가 나와드릴게요. 어 따라와. 어려 죽어도 안 책이 안 진다. 너 뛰어와서 저녁 갈 테니까. 손재주 시체로 발견. 뛰어와서 저녁. 은희 태우고 있어야죠. 맞아요. 제 은희 정도면 뭐. 안돼. 두 명 태우면 수원 여기서 멈춰. 그래요? 파트리가 다 말았거든. 벌어서 가실래요? 민쌤이 브레이크도 고장 나시는 거 아니에요? 인정. 네, 사실 브레이크 고장 고칠 수 있어요. 왜요? 왜요? 왜냐면은 잘생겼으니까. 뭐야 이상한데. 기야. 쌤이 잘생겼으면 저는? 응? 너는? 존못? 사형. 존못? 사형 뭐야? 야, 객관적으로 민수한테 물어봐. 쌤이 나은지요? 걔도 응. 어디줬대? 네가 나은지 네가 나은지 물어봐. 근데 민서가 좀 콩깍지가 씌인 것 같아. 그래,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지? 진짜. 그쵸? 그쵸, 우리 재훈이 어디에 콩깍지가 씌인 줄 알지? 쟤 뭐야? 돌고래지? 아니, 민서 진짜 신기한 게요. 무슨. 아. 막, 그 저한테 막, 아. 막 물어봐요. 친하니까. 이건 비밀인데. 재훈이 있는 데서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해버렸네. 하트. 어, 진짜로. 뭐야, 맞아! 뭔데? 벌써 재밌을 거, 벌써 재밌어. 기대하면서 막 언니 저 내일 뭐 있죠? 이러면서 무슨 영화 볼까요? 이러면서 막 하여튼 막 진짜 완전 그래요. 막 딱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 어, 언니 어. 이거 입을까요? 이러면서 막. 어, 진짜? 귀여워. 재훈이 데이트할 때? 우와 진짜 세상에. 인정인가? 사진 찍는 그 재훈 오빠가 사진 찍는 거 싫어할까요? 이러면서 막. 어. 쌤 수업하죠 빨리. 아, 저 공 먹고 싶네요. 그래도 아까는 잠옷이 빼놓고. 아 좀 오바다. 재훈이가 우리 원래 이쁜 사랑하고 있었구나. 오. 다 해라 재훈아. 정말. 오글토글. 아 땀나. 아 저 아니요. 냄. 이야. 잘못 썼다. 아 너무 웃겨. 이게 웃겨? 귀엽잖아. 우리 재훈이 진짜 와 저 치명적 매력 어떡하냐. 정자동에서 내가 수많은 제자들을 봤는데 우리 재훈이급의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맞잖아요. 티처 됐습니까? 됐죠? 자 봐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번은 지금 내가 지금부터 내가 2번을 내가 응용한 문제를 풀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다음 문제를 푸는 거다. 네. 자 보세요. 1 플러스 만약에 1 플러스 i에 만약에 1000제곱을 우리가 계산하래. 네. 1000제곱을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은 얘를 계산할 때 일단 이게 보여야 된다고 무조건. 이게 보여야 된다고. 네. 자 그래가지고 얘를 일단 첫 번째 조작을 해주는데 1 플러스 i의 제곱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지수곱칙을 이용합니다. 얘를 몇 제곱해야 1000제곱이 되냐면은 500제곱이죠. 둘이 곱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수곱칙은 곱하는 거예요. 어? 저 더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 그래가지고 참고합시다. 해놨어요. 아, 참고합시다. 언제는 곱하고 언제는 더하는 아, 저 근데 그때 월정 때 월정이 어. 아닌가? 모르겠다. 무슨 문제 아직 2의 3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은요 2의 7제곱! 네 더하기입니다. 논리는 이렇지. 왜냐면 얘를 3번 곱한 거고 얘는 4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2가 7번 있어요. 어, 징그러워. 그래가지고 어, 2에 7제곱 이게 돌립니다. 네. 다음 이게 있어요. 2에 4제곱에 제곱이 있어. 거듭제곱의 정의는 자기 자신을 똑같이 곱한다요. 2에 8. 그래가지고 얘는요 2에 4제곱을 한 번 더 곱한 겁니다. 이렇게. 2에 8승. 그래서 얘는 2에 어, 4 더하기 4가 되겠지. 8승 되게 오랜만이다. 4 더하기 4는 승리라 2에 4 곱하기 2라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로 돼 있을 때는 곱. 참고로 하시고. 그래가지고 얘는 정확하게 곱이 맞아요. 그럼 더하는 건 문제가 안 나오겠네요. 더하는 거? 아니야. 지수법칙은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심지어 여러분 고1 때 다시 배울거예요 지수는. 아, 그리고 너무 중요해가지고 아. 이과생이 되면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워. 아 문과할까? 존나 어려워. 지진 못해. 재현이 공개받아. 나 이거 하실 분. 자 가겠습니다. 지현이. 이렇게 트랜스만 있다면은 얘가 정확하게 2i란 걸 알겠어. 네. 얘가 2i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을 2i라고 써주고 얘를 500제곱이라고 써주면은 게임 끝납니다. 끝인가요? 그런데 자 다시 이 500을 이제 분배를 해준다면 얘는 앞에 거는 2의 500제곱이 될 것이고 뒤에 있는 i의 500제곱이 될 것인데 이 500제곱 언제 하죠? 2의 500제곱 얘를 어, 4로 나눠야 되겠죠? 아, 예. 4로 나누면 깔끔하게 나눠 떨어집니다. 120? 125가 되거든요. 125. 몫이 125가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4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1이라고 알고 있지. 따라서 얘는 그냥 2의 500제곱이 됩니다. 얘는 1입니다. 4의 배수는 1입니다. i의 4의 배수는 1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의 500제곱인 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i의 0제곱은 뭐예요? 1입니다. 그렇군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랬어. 2의 0제곱도요? 네. 단 0의 0제곱은 없습니다. 0의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듯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고 자 지금부터 352번을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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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퀄리티였었는데. 크레용팝 그거 뮤비 이런 거 보고 싶었어. 와, 서율이 결혼을 했어. 누가? 사무쳤어 그거. 문희준. 크레용팝. 아. 와, 나 문희준. 초등학교 때 봤었는데, 문희준. 저 문희준 실제로 봤어요. 어? 왜? 저 에버랜드 친구랑 놀러 갔는데, 앞에 문희준 닮은 사람이 있는 거, 머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한 이정, 재동이랑 제거를 있었거든요. 제가 문희준 친구면, 야, 야, 문희준 닮음? 이랬거든요. 제가 존나 그게.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본 거예요. 문희준인 거예요. 문희준이다! 근데, 그 거기. 촬영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 막 조용히 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막 사진 찍으라고 했거든요. 사진 찍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 막 내 딴 데 막 가달라 그래서 막 계속 보면서 막 이 친구랑 같이 막 존나 꾸며보면서 문희준 문희준 이러면서 맞습니다. 알았어. 자 이렇게 푸세요. 352번 다 푸시면 말씀하시고. 아 존나. 사이 재밌어. 바쁜 싸. 352, 353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354도 풀 수 있으면 해봐. 야. 뭐라고? 미쳤어? 귀엽다고? 오른쪽에 위에 있는 3개 문제 다 풀어보세요. 야, 게임 정신 차려. 뭐죠? 다 같이 만 바바바바. 바바바바. 다 같이 툴. 땡, 요거 네. 아니야? 아니야? 352에? 응. 틀렸는데요? 5번 틀렸는데요? 심화예요? 네, 틀렸습니다. 깜짝 그러니까 쌤, 네. 아이 1, 2, 3, 4 있잖아요. 네. 근데 1이 뭐죠? 아이요. 그냥 아이요? 네. 네.
5번이면 5번 아니에요? 내가 5번이라 했다 틀렸지. 그니까 근데 여기 써져 있는 거가 3번인데 왜 됐어요. 3번이 아? 오케이. 선생님 여보죠. 오케이. 뭐라고요? 여보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잖아요. 네. 아 알겠다. 바쁘세요. 3호인부터 3호 4까지. 네 에바 참칭. 에바 참칭. 뭐지? 352번은 일단 못 푼 사람들은 간단하게 다 풀리실게요. 숨을 참고하세요. 1 플러스 i의 제곱에다가 당연히 0 아니에요? 25제곱 해주시고요. 아닌가?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1-i의 제곱에다가 25제곱으로 바꿔줘야 돼. 보여야 돼, 이 각이. 그랬을 때 정확하게 얘는 2i가 되죠? 그래서 얘는 2i의 25제곱이 되겠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i의 25제곱이 됩니다. 맞아요. 자, 얘 지수법칙 쓰면은 2의 25제곱 되니까 그리고 얘는 i의 25제곱 되겠고 이렇게. 그리고 25제곱을 마이너스한테 주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네. 그리고 2가 25제곱이니까 2의 25제곱이 되겠고 i의 25제곱을 쓰면 되겠죠. 근데 얘를 정확하게 i 4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1이니까 i의 25제곱 i 마이너스 2의 25제곱 4로 나누면 또 i 이렇게 해서 어? 여기죠. 저거 다 2의 25 더하기 i 마이너스 2의 25 플러스 i 이렇게 써가지고 저 2i 쌤, 영어예요? 여보, 53이. 53 모르겠어요. 고민해보세요. 빨리 고민해봐. 했어? 어디까지 했어? 다 풀었어? 쌤, 이거 시험 맞는지 봐줘요. 53, 이거. 왜 답이 안 나오나요, 이거? 쌤, 저요. Z가 I라고 한 적 없어. 아니, 이거, 근데 이게 Z가 I라고 한 적 없습니다. Z가 I라고 한 적 없어. 아닌가? 그랬나? 그랬나? 네. 쌤 이거 어려운 거죠? 아 쌤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할 수 있어. 개 쉬운 거 같은데? Z 제곱이 아니야. 내가 병신이었다. 아니 여기 방금 이상이 써놓은 거야. 쌤! 원래 우리 재훈이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쌤 이거 맞아요? 누가 힘들었대요. 아닙니다. 잘 나왔습니다. 쌤 이건 맞아. 분명 없었으면 발까지 나와. 쌤 일로 와봐요. 아닌가? Z 제곱은 아이가 맞죠. 쌤 여. 보세요. 네. 아니 네. 쌤 이게요. 응. 아 아이가 아니야. 사모사네. 응 아이가 아닌데. 아니 그니까요. 네. 얘를 다 대입할 순 없잖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얘를 아이 그걸로 하면 되잖아요. 뭐지? 이거 좀 이용해 보시겠어요 선생님? 이거 좀 이용해 보세요. 쌤 이거 해봐. 진짜야? 대박. 그래. 쌤 i 제곱이 뭐죠? 마이너스 1이요. 쌤 맞죠? 아니. 맞아. 아닌데요? 아 왜요? 네. 아니 아니니까 아니지. 쌤 이거 왜요? 아니니까 아니지. 이건가? 아닌데요. 기봐. 아니 쌤 일로 와. 뭐가? 정답이 그거라고? 어, 아닌가? 쌤 일로 와봐. 와, 맞췄어. 쌤 이거. 쌤 일로 와봐요. 어, 밑에 것도 풀었어. 어. 쌤 일로 와봐요. 맞아, 주마. 오, 존나 잘해. 변진은 망했어요. 전자일로. 오케이. 쌤! 네네네네. 어, 이거! 뭐가? 몇 번이? 이거. 어, 틀렸어, 동생이. 아니, 쌤, 그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니까요. 아이 제곱은 마이너스. 저기요, 선생님. 오, 야! 네? 오! 김준이 Z가 아니라고 한 쌤! 그니까요. 어. 아 진짜. 와. 선생님 나 오삼도 못 풀려. 얘를 없도. 얘가 아이가 아니라니까요. 아 왜요? 얘는 제목판 게 아이라고요. 아이들은 그렇고 너 왜 봐. 제목판 게 아이라고. 뭐라 씨발 했지. 야 들겠다. 내 루트 안에 아이 있지 말라 그랬는데. 뭐야 이거. 안타다시. 쌤 저희 했는데. 쌤 리플 좀 봐보세요. 안타다시. 쌤 저요. 언더다시. 아, 네, 됐어요. 아, 저요. 맞아요, 이게 풀이가? 야, 나 샤프신이 없어. 내가 말도 개할 뿐하죠. 이게 무슨 시기야? 이게 뒤지게 맞은데. 어, 뭐 특특감 사라졌다. 이거. 저번 저것도 못 풀었다. 병신입니다. 쌤. 어. 있잖아요. 어.
일로 와봐요. 뭐가요? 이게요. 네. 이게 이거라 해요. 어 맞아 그거 맞아. 그니까요. 근데 그게 계산이 안 돼요. i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거 봐도 볼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쁘게 써야지. 아니, 자 갑니다. 변호사는 나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디지게 쳐맞으래 진짜? 아 53은 별거 없는데 53은 별거 없는데 얘를 제곱하면 몇이라 그랬어? 미안해요. 아이라 그랬지 얘가? 미안합니다. 얘 제곱이 아이라 그랬지? 미안하면 다냐고? 어쩌라고? 헐 난 저렇게 안 했는데? 싸우지마. 쟤들 제곱이 아이라고. 각 봐야된다고 얘 제트 제곱이 아니라고 얘 제곱하면 변호사 어? 제트가 아이가 아니야 명이야? 어저 저거 쌤 맞았어요 변호사 난 0 했는데 있잖아요. 제트 제곱 저기 제트 내 제곱 저거 다 더하면 제트 30제곱이잖아요 그럼 봐봐 이거 하면 되나 이거 하면 되나 봐봐 얘를 제트 제곱은 내가 아이니까 아이 써주고 하지? 얘는 얘가 제곱하면 되잖아 저렇게 얘 제곱하면 제트 내 제곱이잖아 얘 아이의 제곱이야 얘는 아이의 그리고 얘는 제곱이시던가? 얘는 세 제곱을 하면 되잖아 얘는 아예 세 제곱이야. 얘는 얘를 네 제곱하면 돼. 그래서 얘 아예 네 제곱이야. 얘는 얘 다섯 제곱하면 돼. 얘 아예 다 오 제곱이야. 얘는 어. 오 제곱이야. 그럼 저거 다 더하면 z 30 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z 30 제곱 다 더하면? 네. 왜요? 어? 내가 언제 지수끼리 더하라 그랬냐? 지수끼리 더할 때는 곱. 이게 곱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는 게 맞죠? 실수. 어 근데 답이 나오는 신기하네. 자 이렇게 다 바꿔 써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네 개 묶었을 때 0 되는 거 알잖아요 얘는 i라고 해야죠 이렇게 대박 그래서 동그라미 쳐주세요 사모사 자 이렇게 하면 되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풀자 나누는데 끝나는 소리를 들었다 맞죠? 네? 아 문제 풀어주고 답이 i인 거지? 네 맞습니다 어 45분에 맞춰주세요 오늘 엘리베이터 한쪽이 멈췄는데 세상에 헐 엘리베이터 대 루디 아니 저희는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면 돼요 아쌤 계단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아니 얘들 원래 저희야 미래야 현장님 얘들 있잖아요 올라올 때도 13도야. 올라올 때도 계단으로 올라오는 애들 쌤아요 진짜 아 아니야 진짜 오늘 날씨가 진짜 아니에요 저희 안 내려와줘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김쌤하고 보내면 돼요 아 진짜 이 너무 해 진짜 아쌤 다시 먹어 좀 봐줘요 이렇게 하지 먹어 현금 같은 뭐 말해 인형 뭔 상관이야 진짜 너무 싫다니까요 사람은 다시 끝내줄 수 없는 거예요 완전 삶에 강복하게 맞아 차 안 타는 애들 있으면 그냥 안 해주세요 차 아 제발 가요 아 제발 아 저 차 타고 가요 경기를 보고 아 잠깐만 왜냐면 걸어가라 할 수가 없어요 영하 13도가 너무 추워요 엄마는 아 그렇구나 네. 어 그래서 차 타는 애들 때문에 자신 다른 애들이야 뭐 에어컨도 아 아니 아이 이제 제발 아, 그러지 말아요 저희 머리 저희한테 저희한테 자비를 뭘 자비야 한 번만 쌤 저희 오늘 지각도 많이 안 하고 맞아요 열심히 졸지도 않고 숙제도 다 하고 맞아요 덕분에 내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지? 아 진짜 가 싫어 원장쌤 탈출하신다 이제 우리 원장님 봐서 다시 오니까 너무 시끄러워. 쌤 도망갔어. 자, 그럼 인정 되겠죠? 원장쌤 앞에 조금만 나오세요. 항상 있어요. 맞아, 맞아. 나 원장쌤 냄새 너무 좋아. 인정. 자, 간다. 괜찮아? 얘를 계산할 때, 얘를 계산할 때, 얘 보자마자 당연히 마이너스 i라고 써주는 거 당연한 거고요. 얘를 보자마자 얘는 i라고 써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n이라는 식은 마이너스 i의 n제곱 플러스 i의 n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엔젤 땡큐 자 엔젤 F1, F2, F3, F4를 넣어서 다 더하겠습니다 자 F1은요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I 플러스 I가 되죠 0입니다 네 F2를 구합시다 2를 넣으면 되죠 2를 넣으면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I의 제곱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어 네 I의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돼서 이거 되겠고 어? 왜 그래요? 뭐가요? 그럴 수 있지 내가 잘못 썼네 네 제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3 넣을게요 그러네 3 넣으면은 마이너스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이지 0 되네요 F4 넣을게요 F4는 4 넣으면 플러스 없으니까 i의 네제곱이니까 1 되겠고 뒤에 것도 1 되는 거니까 얘는 2 되고 얘는 0 되고 얘는 마이너스 2 되고 얘는 0 되는 거니까 0 되네요 다 더하면 0 짜증나 저 가능?
했잖아. 어떻게 보냐? 괜찮다. 쌤 좋다했어요. 쌤 이게 다 뭐? 쌤 시기 두 줄밖에 없어 이거. 아니야 이거 딱 하다가 아 이 정도면 영 나오겠다. 맞아.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지. 만약 이게 마이너스 i라고 안 보인다면 풀 수 없어. 절대로 풀 수 없어. 아니냐? 얘가 i라고 안 보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내가 풀 수 없어. 아우 짜증나. 아 너길 짜증나. 재훈이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FN을 깔끔하게 이렇게 쓴 다음에 그냥 FL,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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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으라 그랬으니까 넣으셔서 계속 계산하시면 되는데 공식을 외우는 수밖에 없네요. 어 무조건 외워야 돼. 말했잖아. 수학은 암기야. 쌤 엘베가 추워서 고장난 거예요. 엘베가? 그러면 왜 빨리 너도 알다시피 이 건물에 엘베가 병자잖아. 맞아. 맞아. 나 귀뚫린 것처럼 이렇게 완전 병자야. 거의 이 정도면 현지라고 할 수 있어. 엘베게 엘베 김현지 동등한급으로는 토요일 아침에 이지은급이 있어. 저예요? 어? 저 요즘에 잘하고 있는데. 오 맞아 맞아 그렇지. 아니 토요일마다 아파서 토요일마다 개통을 됐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군요. 넘어갑시다. 자 이상하게 아니야. 근데 여기 아예 안 배웠어요. 알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르칠 겁니다. 야 보세요. 야 민사 듣고 가냐? 그게 맞았나 이게 저 주로 민선 좋아할걸요 진짜. 안 해요. 어떠?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안 해. 내가 안 해 나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장사랑이야. 아 민서가 우리 진짜 내가 이상하다 한다고. 민서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저. 근데 진짜 콤박스 실면 한 번에 잘. 살짝 미친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아, 진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서 막 10분밖에 안 왔어. 됐다. 맞아, 맞아. 자, 봐봐. 이거 했는데. 어, 자, 과제 제거. 야, 이거 진짜 아, 어려워, 이거. 안 했는데? 배우질 않았어. 어려워, 어려워. 봐봐. 어려워. 음수의 제곱근의 계산이라고 됐는데, 뭐, 제목 가진 거 외울 필요가 없고, 자, 너희들한테 간단 예시를 보여줄 테니까, 필기를 진짜 예쁘게 잘 해. 알겠지? 봐봐. 얘들아,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몇이게? 루트 6. 어, 루트 6이라는 건 다 알아. 병신이 아니고선 다 할 수 있어, 그렇지? 순간. 너 병신도 하겠다, 이거 진짜. 재훈이. 어. 재훈이 병신이래요. 안 돼. 민서 있잖아. 안 돼. 민서 뭐가 돼? 민서가 병신 좋아하냐고. 어, 병신은 병신이라도 좋아할지도 몰라요. 괜찮아. 민서 이제 대학 가면 정신 차릴 거야. 야. 어, 봐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이거 계산 말해줄게. 루트 마이너스 6. 루트 3i. 어? 밑에 어? 개꿀.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하게 루트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물론 여기 있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서 루트 6 i라고 써도 어? 괜찮습니다. 되겠어? 여기까지 일단 별로 어려운 거 없지?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됩니다. 자, 다음 거 합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똑같은 얘기니까 안 합니다. 알겠지? 자, 다음 이 얘기를 할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하면은 아니다! 아 피지컬! 역시 이 미천한 불 미천한 분들이 나의 피지컬을 견디지 못했지. 아니야! 쌤 그 하얀색에서 하얀색깔 많이 묻었는데요. 아 진짜로? 아니 저 본 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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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 거요. 부서진 게 많이 묻었다고? 네. 이거 나의 핏줄. 살짝 나의 피지컬 때문에 피가 튼데 봐봐. 핏줄. 쌤 핏줄이요. 저 파랑색까지 죽을 것 같은데요. 맞아, 피지컬 뭐? 이빨 안 닦았나? 피지컬 샀나 보다. 알겠습니다. 얘를 계산을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요. 얘 마이너스 0이에요.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되겠죠? 0이래.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몇이야? 6. 6이죠? 6. 그래서 루트 6이라고 쓰면 되겠죠? 멍심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좆됩니다. 뭐야? 미안. 명심해라. 교자하다. 명심해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야.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세 번째 이 새끼가 문제예요. 마이너스 루트 6.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잘 보세요. 얘는 방금 채원이가 말한 게 정답인데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야. 아 근데 저 여기 돼 있죠? 이해할 수 없는데. 한 장이 없는데. 자, 마이너스 루트 6입니다. 봐봐. 논리는 이래. 논리는 이래. 여러분이 지금 알맹이끼리 곱했지? 네. 어, 그거는 그냥 실수에서만 통하는 성질이야. 네. 근데 이제 실수가 아니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은 좋답니다. 네. 자, 원래 원칙은 있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i를 먼저 꺼내는 게 원칙이야. i를 먼저 꺼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할 때, 지금 봐봐, 이건 잘못된 거야. i를 먼저 꺼내면 2i! 루트 2i가 되고, 아, 얘는
루트 3i. 루트 3i가 되죠? 이렇게 했을 때 i 두 번 곱했으니까 몇? 마일.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와우. 아, 루트예요. 얘랑 얘는 이제 실수니까 루트 2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올바른 풀이야. 와우. 와우. 그래서 여러분 다시 약속하자. 약속하자. 이거 두 개는 그냥 여러분 꼴린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지?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무조건 그냥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만 마이너스 있거나 둘 다 없으면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근데 둘 다 있을 때는 마이너스 한 개 튀어나온 채로 나와. 왜냐면 i를 먼저 꺼내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니? 알겠어요. 알겠니? 규림이 알겠니? 규림이. 역시 미를 미는 역시 규림이를 붙여줘야 제맛이지. 규림이. 규림이. 알겠지? 규림이 어떻게 딱 달라붙지? 규림이 알겠니? 자 그러면 봐봐. 왜 현미냐? 일단 그래서 지금 진짜 중요한 거 배웠어. 현미?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일 때만 마이너스 붙인 채로 안에 거 곱하세요를 알려준 거야. 그런데 있잖아요. 또 한 개 외우실 게 있어요. 자 갑니다. 루트 2분의 루트 3이 있을 때 얘는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도 전혀 불만이 없어. 맞아요. 유리하였고 나오는다고 많이 없죠. 자 갑니다. 이번에 이런 것도 있어요. 봐봐. 루트 2에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잖아? 얘도 있잖아요. 하나로 합쳐도 전혀 하자 없습니다. 맞아요. 하자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있잖아요. 루트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루트 마이너스 3이 있거든요. 저건 안 되지 않아요. 얘도요.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없어져가지고 루트 2분의 3이 되는 거 맞아요. 문제가 된 새끼는 이 새끼예요. 맞아.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분모가 음수고 분자는 양수일 때 이 새끼만 문제가 돼. 그러네. 와, 얘 문제가 됩니다. 예, 얘가 중요해. 와. 빨간색 포인트가 중요한 거야. 빨간색 포인트가 중요해요. 와.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5분 남았는데 초대했다. 잠깐. 10분 남았어. 아이를 먼저 빼는 게 원칙이라니까. 아이를 먼저 빼는 게 원칙이야. 그래야만 계산이 와. 가능하기 때문에 봐. 루트 2 i. 루트 2 i라고 이렇게 써 주시고요. 분모의 호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려 합니다. 네. 그럼 여기다가 i를 살포시 곱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루트 3. 루트 2. 3 i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그리고 i 이렇게 됩니다. 와우! 괜찮나? 응. 그럼 저 앞에 마이너스 이방이 그래가지고 이 i를 다시 아, 앞으로 저이구나. 넣어주면은 i를 다시 앞으로 넣어주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죠? 루트 인기방기. 2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도 또 루트 2 해서 어쩌라고. 이게 지금 결론이거든? 잘 봐. 결론이거든? 잘 봐. 왜 그러냐? 얘랑 얘를 합칠 때 네. 마이너스 한 개 더 튀어나와. 얘나 정말 때. 다시 봐봐. 언니 박력이 야, 얘랑 얘 합칠 때는 그냥 합쳐져. 네. 분자에 마이너스 있을 때도 그냥 합쳐져. 얘도. 둘 다 있을 때도 그냥 합쳐져. 얘도. 분모만 음수 있을 때 그냥 합쳐지는 거에다가 루트 앞에 마이너스 한 개 더 붙어.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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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주세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진짜 조심해야 되지. 분모만 음수일 때 분모만 음수일 때 한 개 더 붙어요. 마이너스 앞에 다른 것들은 진짜 i 빼가지고 계산하면 다 똑같아 결과가. 얘도 얘도 봐봐. 예를 들면은 이 i 빼잖아? 그 루트 i분의 루트 3i가 되거든? 그럼 i가 약분돼서 루트 2분의 3이야. 예예 루트 2면 똑같거든. 얘도 똑같아. 얘 i 밖으로 빼봐. 쳐봐. 봐봐. 그 루트 3 i에다가 루트 2거든? 그 다시 합쳐. 그 루트 2분의 3에다가 아이 되는데 아이 안으로 넣으면 또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똑같아 이거다. 근데 이 새끼만 분모에 있어가지고 실수한 그 과정 속에서 마이너스가 앞에 더 붙어요. 얘도 아 그래가지고 이 새끼랑 이 새끼 얘도 얘도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자주 나와. 은근히 자주 나와. 은근히 얘도 뭐야 그것도 나왔습니다. 아 뭐야 얘 너 이겼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 짓는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분모만 음수일 때 알겠지? 분모만 음수일 때
분모만 음수일 때, 분모만 음수일 때 합하는 과정 속에서 합하는 과정 속에서 합하는 과정에서 합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관계 더부터 이렇게 많이 쓰세요. 마이너스 관계 더부터 누가 넣는데 인정 없다는 거거든. 얘들아 4분 나와서 빨리 해. 케이즈 분모만 음수일 때 네 합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관계 더부터 합하는 과정에서 네 앵원을 빌겠습니다. 빡빡빡빡빡빡빡빡 안 이뻐. 와 그거 들으면서 방방 뛰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방지연. 뭐지? 방지연 생각나네. 방지연 생각나네. 방지연 누구예요? 아? 전 여친. 와 방지연 생각나네. 전 여친. 내 전 여친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방지연이었거든. 왜 하고? 배지연이 방방 그러니까 방지연 생각나네. 생각 오랜만에 생각. 나 오랜만에 생각났다. 현재. 이치마스키나 아이돌 그룹이나 멤버 오토바이라고? 맞죠? 뭔 뜻이야? 또라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자 갑니다 여러분. 와, 반말 안 써? 어떻게 하지? 뭐 반말 안 써? 나 반말 쓸래. 뭔데? 나도 알려줘. 자 갈게요. 자자자자자자 발표세요 발표세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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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병신이야. 루트 2i. 봐봐요. 루트 4i. 얘 만약에 계산, 만약 저거를 암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내용이에요. 둘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에 튀어나오고 안에 것끼리 곱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 보세요. 둘 다 분모만 음수이기 때문에 맞아. 마이너스 앞에 게 써주시고 안에 거를 이렇게 합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안에? 얘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안양이. 그냥 플러스 2i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라 쓴 거예요? 뭐가요? 그거요. 이거 마이너스 12? 이거 12? 밑에요. 마이너스 3. 아. 자, 그래서 이거를 이거 계산해보면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2i. 마이너스 4니까 어? 다시 2i지.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i 플러스 2i 이렇게 된다는 건데. 아 싫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있잖아. 좋고요. 진짜, 만약에 진짜 정 암기가 안 되잖아. 그럼 최선의 수단은 이것도 있어. 봐봐. 그냥 계산할 때 무조건 i는 밖으로 뺀다. i는 무조건 밖으로 뺀다라는 원칙.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i로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될 거야. 루트 2i가 되겠고 근데 뒤에 거 빼면요 2i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 것도 봐봐. 루트 3i가 되겠고 위에 거는 루트 12i가 될 루트 12가 될 거야. 그리고 뒤에 거는 2i가 이렇게 되겠지. 자, 만약 계산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ii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고 얘는 약분해가지고 2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i분의 2가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i가 될 겁니다. 끝! 해가지고 얘를 만약 실수화를 한다면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마이너스 2루트 2 그러니까 i를 밖으로 빼서 계산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지! 고생했고요. 아 진짜 45년 끝나면 이렇게 찝찝한 날이 있을 수가 없는데 쌤 햄버거 먹으러 가야죠. 맞아요. 햄버거 쌤 오늘 개 추운데 자전거 타고 가셔요. 아니 미쳤냐? 야 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게요? 오늘 버스 타고 가야지. 아 자전거 안 타고 오셨어요? 어 당연하지. 자 아무튼 고생했고요.